슈퍼 선데이 매치 피할 수 없는 그리고 놓칠 수 없는 뜨거운 접전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천안에 예고되고 있습니다.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와 삼성화재 블루파스의 시즌 2라운드 대결 오늘도 박희상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인천 경기에 이어서 오늘 이곳 천안 경기까지 2라운드의 하이라이트인 주말인데 네. 일단 어제 대한항공이 LIG를 어렵게 잡고 2위 자리에 올라섰어요.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좀 박진감 넘치는 경기였지만 네. 배구 팬들은 그 경기 자체를 즐겼지만 뭐 상대 LIG나 대한항공은 굉장히 가슴을 졸이면서 네. 연패를 뭐 역전패를 네네. 벗어나야 되는 대한항공이었고 또 연승을 이어가고 싶어하는 LIG의 경기였기 때문에 네. 무엇보다도 어떤 경기 내용적인 면이나 이런 거는 뭐 나무랄 데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중위권 팀들이 이렇게 어려운 지금 접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삼성화재가 승점 20점으로 현재 선두를 달려가고 있거든요. 네. 오늘까지 만약에 승점 3점을 더 확보를 한다면은 이 선두 자리를 지켜가는 데 굉장히 좀 유리한 고지를 또 잡을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뭐 삼성화재 계속 독주를 네. 결국 대한항공이나 현대캐피탈이 또 막아줘야 되는 입장이고 또 전체적인 라운드 흐름에도 네.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현대는 반드시 좋은 경기를 펼쳐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반대로 현대캐피탈이 지난 수요일에 대한항공과의 경기 역전, 뭐 리버스 스윕을 하면서 참 천신만고 끝에 승점을 챙겼는데 네. 이 경기 승리는 정말 현대캐피탈로서는 큰 고비를 넘긴 그런 승리였거든요. 그렇죠. 뭐 첫 세트, 두 세트 네. 뭐 결국 모든 흐름을 대한항공에게 뺏기고 결국 전체적인 데이터 면에서는 대한항공보다 나은 게 없었어요. 네. 하지만 마지막 4세트부터 이어지는 대한항공의 범실로 인해서 결국 승리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네. 자, 양 팀의 이제 오늘 삼성화재와 현대캐피탈의 시즌 2라운드 대결 이제 곧 시작이 되겠습니다. 1라운드는 3대1로 삼성화재가 먼저 챙겼는데요. 저희는 잠시 후부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이제 오늘 삼성화재와 현대캐피탈의 시즌 두 번째 대결이 펼쳐지겠습니다. 거칠 것 없는 질주, 그 질주를 이어가기 위해서 삼성화재가 이제 천안으로 왔습니다. 승점 20점, 7연승, 단독 선두를 놓치지 않고 있는 이들에게서 오늘은 꽤 오랜만에 비장함과 또 긴장감이 느껴지는데요. 현대캐피탈을 경쟁자가 아닌 동업자라고 이야기했던 신치용 감독인데 네. 과연 오늘 신치용 감독이 동업자를 상대로 어떤 경기를 펼칠지도 상당히 기대가 모아지고 있고요. 네. 자, 또 독주하고 있는 삼성화재에게 첫 덜미를 잡는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게 또 바로 현대캐피탈입니다. 여섯 개 팀 가운데 가장 안정된 전력이라는 평가 속에서도 순위는 4위에 현재 놓여져 있는데요. 네. 지난 수요일 대한항공에게 아주 짜릿한, 너무나 짜릿했던 리버스 스윕 승리를 거둔 그날의 기운을 오늘까지도 이어갈 수 있을지. 하종화 감독은 삼성화재를 이기기 위한 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멀리서 이 두 분이 누굴까요? 기차에 좀 남았는데. 아, 그러네요. 네. 각본에 짜인 듯이 두 분이 아주 뭐 나란히 그렇죠. 오신 모습인데요. 네. 자, 오늘 경기가 참 경기잖아요. 네. 저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박상현도 좀 많이 뭔가 좀 긴장되지 않으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삼성화재나 현대캐피탈의 경기는 누가 봐도 네. 또 최고의 라이벌 승부답게 또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또 좋은 경기력을 늘 보여주는 두 양 팀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또 뭐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올 시즌 아마 천안에서의 경기 이렇게 또 많은 관중이 온 게 또 언젠가 싶을 정도로 네. 가득 지금 들어차 있는 모습인데 네. 자, 삼성화재가 7전 전승, 승점 20점. 대한항공과는 지금 한 게임을 덜 치는 상황임에도 승점이 넉 점 차로 벌어져 있고요. 네. 자, 그리고 LIG가 뒤를 쫓고 있는 가운데 현대캐피탈이 캡코와 러시캣이 바로 윗단계 4위에 놓여졌는데 네. 물론 경기 수는 한 게임, 대한항공과는 좀 두 게임을 덜 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오늘 승점 분명히 필요한 경기거든요, 또.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지금 반드시 오늘 현대캐피탈 선수들은 네. 승점을 쌓아서 순위를 올라가야 되는 이유도 반드시 있지만 네. 삼성화재전에서 또 1라운드에서 패했던 그런 모든 분위기를 자신들의
앞으로 경기 흐름으로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필요도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오늘 이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문성민 선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지난 대한항공전에서 4세트의 그 서브 두 방 네. 아주 정말 큰 점수였어요. 네. 네. 자, 근데 아쉬운 건 지금 현대캐피탈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건 결국 높이예요. 네. 높이 최근 경기에 대해서 브로킹 득점이 저조하다는 거. 네. 그것은 바로 디그나 수비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전체 디그도 6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네. 결국 디그가 조금 더 안정세로 올라가기 위해서 결국 필요한 거는 브로킹입니다. 네.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대캐피탈은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캐피탈이 말씀하신 그 블로킹에 대한 부분 1라운드 출발 연승을 달렸다면 하더라도 정말 무서울 것이 없는 높이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강팀들과 만나면서부터 그 높이가 낮아졌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자, 결국 네. 뭐 레오나 네. 마틴에 대한 공격력을 효과적으로 봉쇄하지 못했다는 게 네. 결국 현대 브로커들의 그런 문제점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네네. 결국 이 팀들 상대로 이기기 위해서는 네. 높이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하게 지금 뭐 계속 제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양 팀이 1차전 때 기록을 보니까 말씀하신 블로킹 개수에서는 현대캐피탈 7개, 블로킹이 8개인 삼성화재였고요. 뭐 큰 차이는 네. 없었습니다만 네네. 승부를 갈랐던 가장 큰 요인은 범실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무려 현대캐피탈이 31개였고 삼성화재가 21개, 10개 차이. 네. 아, 이 차이가 아마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결국 그날 1라운드 경기를 통해서도 봤을 때는 전체적인 모든 경기 내용은 비슷했어요. 네. 자, 근데 범실에 대한 차이가 10개 이상 났다는 거는 네. 결국 범실로 인해서 경기를 내줬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자, 신치훈 감독과 하종화 감독 시즌 두 번째 악수를 나누고 있는데 네. 자, 일단 오늘 경기 스타팅 멤버부터 확인해 보시죠. 삼성화재입니다. 고희진, 고준용, 박철호, 지태환, 레오 그리고 세터 유광호 선수고요. 네. 리베로 여우현 선수가 선발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석진욱으로 출발이 아닌 고준용으로 지금 출발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아무래도 네. 석진욱 선수를 뭐 후반 투입을 위해서 조금 아껴두는 것 같고요. 네. 결국 리시브 불안이나 이런 거 있을 땐 바로 투입이 가능할 겁니다. 현대캐피탈 최태용 세터입니다. 윤봉호, 임동규, 가스파리니, 이선규, 문성민, 리베로 박종영 선수인데 자, 역시 뭐 눈에 띄는 점은 오늘 현대캐피탈 지난 경기에 이어서 마찬가지로 최태용 선수가 지금 선발로 나오는군요. 네, 뭐 최근 경기에서 권영민 세터가 네. 약간의 공격 가스파린 선수하고의 호흡에 대한 네. 약간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네. 과감한 하종화 감독의 선택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뭐 외국인 선수 간의 맞대결 뭐 레오와 가스파린의 대결도 있습니다만 네. 잠시 앞서 이제 비춰졌던 문성민 선수와의 박철호 이 토종 거포들 간의 대결 또한 오늘 승부에 정말 절대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결국 두 선수가 외국인 선수가 가지고 있는 공격 점유율은 50%에 네. 다다르기 때문에 네. 나머지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는 박철호와 네. 문성민이거든요. 네. 이 선수가 어느 정도 득점력을 높여주느냐에 따라서 네. 경기의 향방은 틀려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 김건태 주심 그리고 조선행 부심이고요. 네. 박철호 선수가 지난 1차전 때는 18득점 43%의 이 공격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문성민 선수도 그렇고 이 박철호 선수도 분명한 것은 사실 좀 지난 시즌보다는 좀 많이 가라앉아 있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이거든요. 네, 지금 뭐 전체적으로 네. 선수들이 지금 많이 다 네. 가라앉아 있거든요. 자, 왼쪽에서 가스파리니의 첫 번째 공격 살려내나요? 살려 내꼬 넘어갑니다. 네. 문성민 받고 최태원입니다. 백어택! 또 한 번 디그 네. 김동규입니다. 왼쪽으로 스파이크! 자, 다시 살았어요. 붙었습니다. 마무리는 김동규! 첫 포인트가 이렇게 어렵군요. 야, 좀 어렵게 득점을 했지만 네. 자, 연속 두 번의 가스파레니 선수의 공격을 네. 유광호 선수가 또 멋지게 수비로 걷어낸 모습이거든요. 네, 자, 유광호의 디그가 있었고요. 네. 자, 일단 지금 첫 포인트는 이 내는 과정에서 공격보다도 양 팀의 이 수비 집중력이 상당히 높으셨습니다. 네. 네. 자, 첫 포인트를 먼저 따내고 있는 홈팀 현대캐피탈 서브는 윤봉으로 갑니다. 고준용이 받습니다. 올라갑니다. 시간차 고준용. 아, 네. 자, 정확한 상대 뭐 현대 브로커 선수들이 초반에 유광호 선수가 센터 공격을 이용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맨투맨을 뜬 모습이거든요. 네. 자, 그런 걸 알고 유광호 선수 적절하게 시간차를 공격을 포인트로 연결하는 모습입니다. 고준용 서브. 박종영이 받고 뛰옵니다. 임동규
득점이죠. 먼저 공이 네. 떨어졌어요. 네. 네. 자, 똑같은 플레이죠. 네. 네. 자, 고준용이 아마 오늘 스타팅으로 남은 거. 이런 또 큰 경기에서 스타팅 멤버라는 것이 본인에게도 좀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될 텐데요. 그럼요. 네. 네, 아무래도 석진욱 선수가 팀에서 가지고 있는 역할이 워낙 큰 비중이기 때문에 네. 부담감이 많이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서브는 현대캐피탈의 임동규로 이어지는데요. 스코어는 2-1입니다. 서브. 고준용 잘 받았습니다. 올라갑니다. 박철호의 공격. 아, 자, 그냥 수비죠? 빠졌나요? 그냥 네. 빠졌어요. 자, 네트를 타고 그냥 빠져나갔습니다. 네. 자, 뭐 문성민 선수가 네. 적절하게 직선을 때리는 걸 알고 잘 잡아줬기 때문에 네. 결국 크로스를 때릴 수 있는 곳이 크로스번이 없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틀어쳤지만 결국 좀 길게 나가서 멈춤이 네. 나가는 골이 됐네요. 임동규 두 번째 서브. 고준용 이번에도 잘 받고 갑니다. 레오의 공격 반대된 볼. 네. 레오의 공격 성공률이 지난 시즌 가빈을 넘어서고 있고요. 네. 거의 득점 부문 모든 부문에서 가빈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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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워낙 국내 선수들의 브루킹으로는 네. 지금 초반이지만은 어느 정도 좀 버겁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럼요. 박철호 서브 범실이고요. 박철호 뭐 공격 성공률이 지난 시즌에 53%였는데 네. 올 시즌 43%, 10%나 좀 떨어져 있어요. 네, 맞습니다. 뭐 네. 전반적으로 많이 떨어졌지만 결국 지금 어떻게 보면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으로 그렇죠. 20% 상향하는 때가 있었고 49%에 상향하는 공격이 있었고 네. 여러 가지로 좀 보완을 필요로 하는 그런 공격수이기도 합니다. 네. 자, 가스파리니가 첫 번째 오늘 서브를 딱 범실을 했는데 지난 대한항공전에서 5세트에 보여줬던 그 세방 네. 가스파리니가 올 시즌 들어 이제 가장 그 에이스의 모습을 정말 보여줬던 대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점점 본인의 네. 서브의 타이밍도 찾아가고 있고요. 네. 자, 공격 세타와의 문제가 조금만 더 심하게 네. 빠져들어간다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성민의 포인트입니다. 자, 문성민 오늘 첫 번째 포인트. 1차전 때는 18득점, 51.9%의 공격 성공률이었고요. 네. 블로킹 2개, 서브 2개, 트리플 크라운에 각 하나씩이 좀 모자랐던 뭐 괜찮은 네. 활약을 펼쳐줬습니다. 네. 네. 자, 지금도 최태웅 선수 워낙 또 삼성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올라갑니다. 속공. 오이진의 속공 포인트. 오이진이 지금 속공 1위예요. 네. 네. 자, 공격 횟수나 점유율은 많지는 않지만 네. 삼성에서 쓰는 간간히 쓰는 저 속공을 거의 다 놓쳐 상대 브로커들이 놓치고 있다는 거거든요. 1차전 때도 공격 성공률이 71%였습니다. 네. 수준 높은 공격을 보여주고 있는 고이진인데요. 레어 서브 임동규 받고 달려가는 최태웅 왼쪽 돌립니다. 문성민! 아주 낮았네요. 네. 자, 문성민의 공격 범실. 자, 1세트가 팽팽하게 이어집니다. 5-5 동점. 글쎄요. 너무 많은 각을 내기보다는 문성민 선수 워낙 힘이 좋고 타점이 네.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브로킹을 이용한 그냥 대구치는 그런 방법도 통했을 거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네. 레오의 서브입니다. 서브 역시 범실입니다. 자, 양 팀의 외국인 선수 둘이 나란히 첫 서브는 일단 범실로 오늘 출발하고 있네요. 네. 네. 레오가 현재 서브 3위고요. 네. 그리고 가스파리니는 서브 6위를 달리고 있는데 네. 최근 경기를 놓고 보면 이 가스파리니가 훨씬 더 위력적이었습니다. 네. 네. 정말 점점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문성민 서브. 레오 받고 높이 솟구칩니다. 붙었어요. 밀려나는데. 네. 자, 그러나 먼저 오는 쪽은 현대캐피탈입니다. 네. 자, 임동규 선수의 재치 있는 플레이입니다. 네. 유광우 선수가 오바되는 브로킹을 참여를 했지만 네. 교묘하게 그런 모습을 보고 밀어내는 모습이거든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요령을 조금만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저 네. 힘으로 한다고 해서 저거는 다시 안고 넘어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상대 브로커를 보고 밀어내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띄웁니다. 왼쪽에서 고준영의 공격. 아, 빠졌어요. 깊은 각도로 한번 들어갔던 고준영. 아웃되면서 단숨에 석점 차단하는 현대캐피탈 8-5로 앞서갑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양 팀이 지난 1차전 때도 1세트부터 30-28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었고요. 네. 네.
자, 그만큼 오늘 경기 기대감이 오늘 이곳 경기장에도 고스란히 지금 묻어나오는데 네. 거의 뭐 빈틈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이곳 천안 유관순 체육관이 가득 메워졌습니다. 네. 저희 중계석이 지금 더울 정도예요. 네, 덥지 않으세요? 지금. 땀이 지금 삐질삐질 좀 나는데. 네. 자, 진땀나는 승부 오늘 뭐 예고가 되고 있는데 1세트부터 지금 비슷하게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뭐 1라운드 첫 경기에서도 말했듯이 범실에 의해서 상대가 승리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네. 자, 초반에 삼성화재가 지금 범실이 계속으로 네. 좀 나오고 있거든요. 자, 문성민입니다. 서브. 레오가 받습니다. 백어택! 아, 네. 레오 오늘 두 번째 포인트. 자, 뭐 각이 상당하고 워낙 또 네. 신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브로킹을 보여주는 저 모습 보십시오. 네. 아, 네. 잘 때립니다. 레오가 이제 후위 공격 2위를 달려가고 있고요. 네. 1위가 바로 이제 가스파린인데요. 네. 최태용 올립니다. 가스파린이 백어택. 아, 네. 자, 이 두 선수가 가스파린이와 레오 서로 네. 보란 듯이 지금 백어택으로 한 포인트씩을 주고받습니다. 네. 네. 자, 두 선수의 차이점이라면 네. 리시브가 안 됐을 때 레오 선수는 어느 위치든지 오픈 공격으로 포인트를 연결해낼 수 있는 선수지만 네. 가스파린 선수는 철저한 세트플레이에 의해서 포인트 연결이 많거든요. 그게 이제 가스파린이 하나의 좀 단점이죠. 그렇죠. 네. 자, 리시브 약간 안 좋았어요. 뜹니다. 레오입니다. 레오의 공격. 자, 맞고 나갔죠. 자, 블록과 손에 걸리면서 벗어납니다. 9대7. 레오 오늘 공격 시도 가운데 첫 번째 이제 블록 아웃시키면서 네. 오늘 세 번째 득점이 됐고요. 자, 임동규 받았습니다. 올라갑니다. 백어택입니다. 아, 문성규 선수가 지난 경기 때는 1, 2세트 너무 부진했었거든요. 네. 네. 네, 뭐 44%에서 공격 성공률을 보였지만 문성규 선수 네. 가지고 있는 공격 성공률은 50% 이상의 공격을 가지고 있는 선수거든요. 네. 자, 오늘은 출발이 좋습니다. 네. 윤봉우 서브입니다. 고준영 받고 유강호가 올려줍니다. 그리고 때리는 박철우! 커버됐어요. 네. 두 번째는 석고! 네. 지태화. 자, 현명한 토스였어요. 유강호 네. 선수. 네. 자, 여원이 커버를 해줬고요. 네. 야, 지태환이 아주 가운데를 지금 잘 갈랐습니다. 네. 여전히 두 점 뒤져있는 삼성화재. 고준영 서브입니다. 잘 받았어요. 박종영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가스파린의 공격 커버되는 임동규 올라갑니다. 문성민 뜹니다. 문성민 연타 공격. 고준영이 살렸고요. 왼쪽입니다. 레오 스파이크. 직접다리를 틀어봅니다. 여우연, 유강호, 레오. 네. 마무리. 네. 참 지금도 참 보여지는 그런 각이었고 네. 보여지는 공격이었는데 현대 브로커들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그런 공격 득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명이 뜨든 세 명이 뜨든 좀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죠. 네. 네. 자, 아주 높은 타점에서 공격 성공시키기를 내오고요. 10대9 한 점 차까지 따라갑니다. 네. 계속되는 고준영의 서브. 임동기 잘 나왔습니다. 갑니다. 가스파린이 떨어집니다. 지태환의 블로킹 포인트. 네. 동점 포인트입니다. 네. 아, 벌려놨던 점수차가 또 순식간에 또 동점이 되고 마는데요. 네. 네, 철저하게 브로킹 네. 사이를 주지 않겠다는 네. 삼성 브로커들의 모습입니다. 고준용 서브. 아, 이게 또 서브 득점까지 이어지면서 역전에 성공하는군요. 네. 네, 네트에 맞으면서 굴절이 되면서 네. 자, 박종용 선수에게 결국 포인트를 얻어내네요. 자, 역전을 허용하자마자 곧바로 작전 타임 불러드리는 하중화 감독입니다. 형아, 지금 우리 레오가 그렇게 됐는데 진짜 높은 데로 플레이하지 말아야지. 저쪽으로 해서 우리 쪽 플레이를 만들어가야지. 그리고 2단 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레오가 저 나스바라인데 볼을 주더라도 알겠지? 근데 지금 속공이 없다고. 속공도 같이 게임에서 쏠 수 있도록 하라고. 알겠지? 그리고 수업을 15 부분은 찬스잖아, 찬스. 찬스는 그렇게 쉽게 자, 지난 대한항공전 경기를 기억하는데요. 삼성화재 꼭 이겨주세요. 초등학교 1학년 4반 58번. 네. 네.
아, 정말 이 글 하나하나 쓸 때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었겠어요. 그렇죠. 네. 이 천안 팬들의 네. 현대 캐피탈의 사랑. 네. 정말 눈부시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1대 10입니다. 윤성민, 박종영, 임동규 레시브라인. 서브는 고준혁. 임동규 받고 달려갑니다. 임동규 시간차 공격. 아, 범실인가요? 자, 그냥 빠졌어요. 네. 임동규 공격 범실을 선언하는 김건태 주심입니다. 자, 현대캐피탈 지금 좋은 초반 리듬을 갖고 있는데 네. 지금 범실로 인해서 점점 삼성화재에게 분위기를 넘겨주는 지금 모습입니다. 현대캐피탈이 패했던 경기 가운데 초반 분위기가 나쁘면서 패한 경기는 없었어요. 그렇죠. 다 좋았거든요. 네. 오늘도 경기를 해야 될 지금 타이밍인데 네. 자, 여기서 이제 고준영의 서브가 마무리가 되는군요. 그렇죠. 범실입니다. 12대 11. 고준영이 리시브 성공률이 약 50% 후반대거든요. 좀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네. 그래도 네. 최태웅, 네. 석재웅 선수에 네네. 비해서는 많은 점유율, 또 리시브 퍼펙트율에서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임동규 서브로 이어지는데요. 고준영 리시브 성공 시도. 아쉽네요. 최태웅 선수가 지금 몸을 마지막에 날려봤는데. 네. 자. 전시합 같았으면 유광호 선수, 지태현 선수에게 짧게 가는 공이었지만은 네. 자, 현대 브로커들이 어느 정도 삼성에 대해서 많은 파악을 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조금씩 조금씩 속공에 대해서 길게 패턴을 가져가는 모습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박철우 서브입니다. 서브 받고 뛰어는 최태현 왼쪽입니다. 왼손민 마무리된 볼 여우현 살려주고 또 한번 왼쪽으로 보냅니다. 레오 들어갔어요. 네, 인입니다. 자, 선심이 지금 들어갔다는 판정을 자신 있게 내렸습니다. 네. 네. 자, 여기서 보기에도 네. 공격을 하는 저 스피드가 굉장합니다. 자, 안으로 들어왔어요. 예. 네. 그러니까 높이도 높이지만은 그 스피드 면에서 네. 그러니까 타이밍을 잡기 어려운 거죠. 그렇죠. 네. 14대 11, 석점차 달아나고 있는 삼성화재. 박철우 서브. 아, 이번엔 네. 나갔어요. 네. 박철우가 통산 150개의 서브 에이스에 이제 단 한 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네. 달성할 경우에는 이제 국내 2호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1호가 이제 이경수 선수였고요. 네. 네. 자, 점수는 두 점 차 14대 12. 가스파리니 서브 여우현 받고 네. 왼쪽에 오픈 뜹니다. 레오 블러커 아웃. 워낙 타점이 좋기 때문에 네. 정확한 타이밍에서 정확한 손 모양이 아닐 경우에는 네. 지금처럼 저렇게 다 맞고 칠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손 모양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자, 워낙 타점이 좋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것을 막아내려면 손 모양이 좀 어떻게 좀 변화가 돼야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손목이 꺾임이 조금 네. 더 들어가야 되고 결국 손목보다는 네. 팔뚝에 오바가 더 많이 돼야 되죠. 그렇군요. 자, 이선규의 속공 포인트. 현대캐피탈이 아직은 느슨하게 좀 풀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죄어가고 있습니다. 네. 15대 13. 이선규가 속공 2위입니다. 지난 시즌에 이제 속공 1위였던 이선규 선수고요. 네. 이선규 서브. 고준영이 먼저 봤습니다. 올라갑니다. 속공 10. 아, 네. 제대로 걸렸어요. 네, 지금은 다 보였어요. 네. 아마 고이진 선수도 이번에 때리면서 아차 싶었을 그런 느낌이었을 텐데 네, 네. 정확히 보고 윤봉호 선수가 타이밍 정확히 잡았네요. 네, 맨투맨으로 네. 뛰는 모습입니다. 자, 윤봉호의 블로킹 포인트. 윤봉호 블로킹 3위입니다. 또 하나의 이선규 서브. 자, 왼쪽 보냅니다. 오픈 공격 레오. 뒤쪽에 이선규가 네. 마치고 최태웅 2단 연결. 이 공격이 중요한데요. 그냥 넘기고 있는 가스파리니 뛰어주고 왼쪽 레오 스파이크! 아, 네. 자, 다시 한번 박철우가 얻어냈습니다. 왼쪽 두 번째 레오! 아, 네. 블러커 아웃됩니다. 16대 14. 16번째 포인트도 삼성화재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16대 14로 두 점을 삼성화재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 네. 사실 첫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까지만 하더라도 양 팀의 어떤 공격력은 성공률도 그렇고 좀 비슷했는데 네. 자, 이제까지 오면서 지금 삼성화재보다는 현대캐피탈이 많이 좀 떨어졌어요. 네. 네. 지금 뭐 네. 리시브가 지금 안 되는 그런 모습도 아니거든요. 자, 이제 레오의 아들입니다. 네. 레오 주니어인데 네. 네.
닮은 듯 안 닮은 듯 조금 네. 더 커봐야 할 것 같은데. 글쎄요. 네. 눈빛을 보면은 많이 닮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자, 이렇게 이제 변할 텐데. 갑니다. 레어 서브. 나갔어요. 자, 이번엔 나갔다는 판정. 네. 16대 15 한 점 차. 자, 임동규 잠시 물러났고요. 높이를 네. 후인정이 보강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전에는 최태용 선수가 있기 때문에 브로킹 이동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문성민 서브입니다. 여우연 받았습니다. 올립니다. 때립니다. 갑니다. 아, 네. 박찬호. 박철호가 이제 오늘 첫 포인트가 되는군요. 네. 네. 어, 박철호 선수가 조금 더 분발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네. 레오 선수가 팀 득점의 절반 이상을 매 경기마다 하고 있거든요. 그럼요. 네, 본인의 역할 분명히 해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아, 여기서 또 에이스가 터지네요. 네. 18대 15. 자, 이 포인트가 나자마자 하중하 감독의 시선은 전광판의 스코어판으로 갔는데 네. 뭐 아직은 네. 뭐 속단하기는 이르죠. 아직 세트가. 네. 자, 이번에도 좀 불안했고요. 네. 백어택입니다. 아, 네. 이거는 좀 크게 느껴지는 점수네요. 그렇죠. 네. 19대 15 넉점 차. 멀리 조금씩 멀리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삼성화재입니다. 네. 완벽하게 틀어막았습니다. 도중에 네. 블로킹 포인트, 작전 타임. 들어가면은 기다린단 말이야. 발로 빨리 자신감 가지고 해야지. 어? 네? 자, 괜찮아. 나 화이팅 한번 하자. 네. 어? 네? 한 가지 한번 해. 괜찮아. 괜찮아. 네. 자, 그리고 지금, 그, 우리 플레이가 지금 서브리시 아니니까 혼란스럽다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하나씩 시작해서 하나씩 갈 수 있도록 하자. 바로 가. 바로 굴려야 돼. 바로 굴려야 돼. 자, 우리. 정성민 선수가 지난 시즌 4라운드부터 이제 현대캐피탈 유니폼을 입었는데 네. 자, 오늘 이제 조금 전 어떤 수비 과정에서 많이 마음이 좀 상했을 것 같아요. 동료들에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죠. 아무래도 네. 교체가 돼서 들어갔을 네. 경우엔 네. 심리적으로 되게 부담감이 많이 가거든요. 그럼요. 네. 하정화 감독도 그거에 대해서 네. 뭐 격려를 해주는 모습이지만 자, 누구에게는 지금 다 격려가 필요할 때거든요. 네. 좀 마음을 이제 본인 스스로가 알아서 좀 추스려야 되겠습니다. 네. 자, 다시 경기 재개됐고요. 리시브 역시 흔들리는데 임동규 연타로 처리했고 유강호가 받아냅니다. 여우연 2단 토스 붙었어요.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또 커버를 고이진이 했고요. 네. 백어택입니다. 레오. 아, 아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수비가 나오든 이런 네. 결정력이 레오에게서는 있는데 가스파리니가 이제 그런 것들이 레오보다는 약 1-20%가 좀 확률이 떨어진다는 부분이 문제인데요. 네. 네. 자, 지금 현대캐피탈 선수들의 모든 플레이가 네. 공격을 하고 공격을 들어가면서부터 때리는 과정까지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으로 공략을 하는 것 같거든요. 네네. 좀 더 과감한 공격 루트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서브는 범실이 됐습니다. 20대 16 넉점 차. 자, 권영민 선수가 오늘 일단 웜업전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네. 참 많네요, 그런 거 보니까. 네. 포지션별로 좀 다 있습니다. 네. 네. 자, 한 팀을 만들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서브 최태웅. 2단 토스. 스파이크! 받아냅니다. 네. 이깁니다. 아, 여기서 박종희 선수에게서 이런 또 범실이 나오네요. 더블 컨택이 됐어요. 글쎄요. 아. 박종희 선수 전혀 저런 범실을 하지 않는 선수인데 네. 자, 괜찮아요. 지금 경기를 즐기고 또 경기에 녹아들일 수 있는 그런 본인들의 네. 리듬을 템포를 찾아야 하는데 부담감을 가지고 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네. 코치님 같죠? 네. 자, 이호 선수의 모습인데요. 자, 왼쪽으로 높게 띄워줍니다. 가스파리니. 아, 범실이네요. 아, 이대로 가면은 이제 거의 1세트는 지금 무너지는 지금 느낌인데요. 네. 아. 22대 16이 됩니다. 네. 박윤성 선수도 서브가 네. 좋은 선수입니다. 네. 서브 벗어났습니다. 자, 올 시즌 1라운드에서 지명을 받았고요. 박윤성, 성균관대를 졸업했고 90년생입니다. 네. 네.
자, 윤봉호를 불러들이고 원포인트 서버로 현대캐피탈도 임진석 선수를 내보냈는데요. 네. 역시 올 시즌 입단했고요. 네. 경기대학교의 출신이고 네. 지금 세타였었죠, 포지션이? 네. 90년생, 185cm 신장. 3라운드에서 지명을 받았습니다. 임진석의 서브입니다. 아, 네이스! 자, 임진석 선수를 동료들이 정말 이거 마지막 무슨 매치 포인트 같은 느낌으로 어디서 네. 나눠주는 모습인데. 작전 타임입니다. 조정아, 마음이 급해서 그래. 빨리 받고 해야겠다 생각하지 말고 펜치부터 천천히 하면 되잖아. 네? 네가 충분히 할 능력이 있다고. 네? 능력이 있는데 왜 네가 다급해져. 천천히 해, 바쁜 거 없어. 네? 캐치 잘 되면은 소금 빨리 떠주고, 어? 소금 빨리 떠주고. 네. 그리고 다가오면서 됐는데. 상대가 뭘 하려 하는가를 생각해. 상대하고 따라가주면 안 되잖아. 요즘에 뭐 대한항공의 류인식 선수나 이 네. 삼성화재의 고준영 선수를 보면은 얼마나 하루하루가 참 밤잠이 참 안 올 것 같아요. 뭐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네. 출전 기회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네. 본인들을 또 몫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부담이 네. 좀 많이 들 수도 있죠. 자, 석준우 선수가 오늘은 일단 조금은 빠져있는 모습인데 네. 고준영 선수가 지금 제 몫을 아직까지는 해주고 있어요. 갑니다. 때려보는데요. 커버됩니다. 여우연 올려주고 박철의 공격! 23대 18. 네. 자, 지금도 뭐 타이밍도 타이밍이에요. 네. 하지만 이 현대 브로커들이 정확하게 자 브로킹에서 모든 걸 다 잡으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결국 네. 빠져야 될 거는 빠져줘야 돼요. 네. 하지만 잡아야 될 그 코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켜줘야 되거든요. 네네. 석준웅의 네. 서브로 이어지는군요. 네. 두 포인트 남아 있습니다. 삼성화재. 자, 임동규 받고 김성민 살아납니다. 레오 석진호 김성민의 아, 네. 디그 최태형 왼쪽에 오픈 공격 임동규입니다. 집태환의 네. 블로킹 포인트. 아, 집태환이 오늘 좋은데요. 네. 네. 야, 오늘 절대 삼성화재 선수들 현대캐피탈 개개인의 공격수들의 그 성향을 많이 분석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네. 다시 최태용입니다. 가스파리니. 네. 자, 그냥 빠졌군요. 네. 자, 가스파리니의 공격 범실로 1세트 25대 18. 생각보다는 큰 점차로 세트가 마감됩니다. 잠시 후 2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천안 유관순 체육관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블루팡스와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의 올 시즌 2라운드 대결. 1세트를 25대 18로 삼성화재가 비교적 가볍게 가져갔는데 네. 자, 공격 득점이 일단 2배가 되는군요. 네. 14대 7이고 블로킹 개수는 2개 삼성화재 많고요. 네. 서브 1개, 2개. 네. 범실이 현대캐피탈이 지금 1세트만 지금 9개인데 네. 아, 6개군요. 삼성화재가 이제 9개고요. 네. 오늘 일단 현대캐피탈이 지금 범실 숫자는 1차전 때보다는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네. 공격 성공률이 너무 저조했어요. 30%입니다. 그렇죠. 지금 네. 전체적으로 현대캐피탈 선수들 삼성화재의 1라운드 패배 또 과거의 그런 모습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조금 더 대담한 공격이 필요하거든요. 네. 자, 공격 성공률 지금 너무 거기에 대한 상대 삼성화재의 브로커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저희가 뭐 기록적인 부분들을 뭐 많이 설명을 해드리고는 있습니다만 네. 사실 이 두 팀에게는 어떤 그런 기록과는 별개의 어떤 그런 뭔가가 흐르는 두 팀 간의 매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뭐 워낙 상대에 대해서 알고 네. 또 상대를 알기 때문에 네. 더 많이 어려운 양 팀이거든요. 네. 더군다나 유독 삼성화재가 현대캐피탈만 만나면은 좀 강한 모습을 더 보여주는 경향이 많았던 네. 지난 시즌이었고 또 올 시즌인데 네. 자, 일단 오늘 1세트는 내줬지만 2세트 과연 현대캐피탈이 어떻게 풀어갈지 네. 문성민이 1세트에 2득점 28%의 공격 성공률 가스파리니가 12.5%의 공격 성공률이었어요. 많이 막혔어요. 단 1득점에 네. 머물렀는데요. 자, 이 두 선수의 공격 성공률이 저렇게 저조하다면 오늘 네.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현대캐피탈이 1세트에 얻어낸 18득점 가운데 9득점이 네. 이제 모두 삼성화재 범실이었다는 점이죠. 그렇죠. 네. 자, 지금 뭐 어떤 방법을 찾기보다는
자, 잘 돼가고 있어요. 리치구나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세타에까지 갈 때. 네. 자, 공격의 과감성이 필요할 때입니다. 네. 권영민의 서브로 2세트가 출발했습니다. 다이렉트! 네. 오준영이 이제 또 얼마나 언제까지 어느 정도로 버텨주느냐가 이제 또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네. 일단 첫 번째 리시브가 좀 안 좋았습니다. 네. 가스파린이 오늘 두 번째 득점. 두 번째 권영민의 서브. 유강호 띄웁니다. 레오 폭격. 아, 네. 자, 저 센터 지표환이나 구이진이 한 번씩 한 번씩 횟수를 통해서 포인트를 내주는 것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후위에 레오 선수의 공격력이 살아난 겁니다. 레오 9득점 기록했고요. 올립니다. 백어택입니다. 문성민. 자, 블러프를 막고 그대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렇죠. 문성민과 박철우의 대결은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2득점, 네. 3득점. 그러나 지금 가스파리니와 레오의 차이는 좀 많이 벌어집니다. 네, 맞습니다. 네. 유강호 뛰어졌고요. 속공! 지태환. 지태환 선수 빨라요. 네. 네, 저 정도로 세타가 손을 볼을 잡기 이전에 먼저 떠 있다면 어느 누가 뭐 알고 떠도 못 잡을 정도의 그런 스피드거든요. 네. 지태환은 이제 속공 4위에 랭크가 돼 있고요. 네. 서브, 고준용. 김동규 잘 받았어요. 갑니다. 네. 이성규 아주 감각 있는 공격이었습니다. 네. 네. 3대2로 현대캐피탈 한 포인트를 앞서갑니다. 조금. 네. 현대캐피탈은 너무 가스파리나 문성민 선수의 높은 것에 의존을 하지 말고 네. 중앙 공격수들도 워낙 좋은 선수들이거든요. 네. 자, 해법을 그런 방법으로 찾아가는 것도 좋을 듯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권영민은 이제 몫도 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네. 자, 강한 서브를 잘 받아주고요. 왼쪽으로 오픈 열어줍니다. 때립니다. 네. 권영민 살릴 수 있어요. 살려냈습니다. 가스파리니 그냥 오버토스 넘겨주고요. 네. 자, 두 번째 준비는 레오군요. 레오. 그리고 2단 연결, 3단 처리 권영민. 자, 세 번째 공격은 어느 쪽? 세 번째는 박철우. 아, 박철우는 지금 본인이 아닌 레오 쪽으로 볼이 갈 거라고 생각했나요? 네. 참, 저런 모습은 어이없는 범실이에요. 네. 박철우 선수. 자,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빨리 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빨리 들어가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자, 이거는 유강호 선수하고 높이에 대해서, 스피드에 대해서 뭐 맞지가 않은 안 맞았어요. 네. 4대2 두 점 앞서가는 현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안타까운 범실이 나오고 마는데요. 한 점 차. 자, 저럴 때 감독의 네. 입장에서는 가장 속상할 때예요. 네. 자, 지금 점수를 벌려야 되는 입장에서 자, 저런 강타도 아닌 저런 범실을 할 때 팀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속이 타는 일이거든요. 그럼요. 박철우 서브. 권영민 석호 받아냅니다. 고준용. 유강우가 올려줍니다. 높게. 그리고 때리는 레오인데. 자, 한 차례 레오를 막아냈습니다. 자, 정상적인 삼성화재의 세트 플레이에서 레오가 때리는 것은 분명히 뭐 뚫어낼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리시브가 안 돼서 저런 뭐 상황이 왔을 때는 현대 캐피탈의 브로커들이 철저하게 잡아줘야지만 오늘 경기를 승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요. 가스파리니 쏩니다. 강한 서브. 네. 왼쪽으로 돌립니다. 열리고 때립니다. 레오 포인트. 네, 조금 빠른 감이 있었어요. 권영민 세타. 네. 네. 자, 그렇지만 지금 괜찮습니다. 네. 지금 현대 브로커들의 이제 타이밍이 조금씩 맞아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고개를 뒤로 젖히고 마는 가스파린 선수의 이제 아는데요. 네. 자, 올립니다. 성공. 그렇죠. 이선규. 자, 확실히 1세트보다는 이제 중앙에서의 어떤 센터 플레이어들의 움직임이 더 활발해지는데요. 그렇죠. 네. 첫 세트에 어떤 현대캐피탈의 정적인 플레이를 했다면 네. 지금은 굉장히 활발한 그러니까요. 플레이를 해줘야지만 삼성화재의 브로커를 따돌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두 점 차입니다. 리시브 흔들리고 왼쪽에 또다시 레오입니다. 레오 길게 빠졌어요. 범실. 네.
빠집니다. 자, 김건태 주심은 일단 벗어났다는 판정이 내려졌고요. 네. 아, 네. 위로 네. 지나갔습니다. 그냥 지나갔어요. 걸리지 않았습니다. 7대 4 석점차. 서브. 고준혁. 네. 박철호 오랜만에 들어오시고. 네. 자, 불꽃 떨어지는데요. 7대 5 2점차. 네. 그러니까 지금의 2점차, 석점차가 사실 현대캐피탈 입장에서는 지금 이 타이밍에 한 5점차 이상으로 벌려는 것이 승기를 잡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요. 네. 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브로킹 타이밍에 지금 적절한 득점이 필요할 때입니다. 자, 그리고 레오의 서브도 한 차례 빗나갔습니다. 8대 5가 되는군요. 네. 자, 레오의 서브 범실로 석점을 현대캐피탈이 앞서면서 첫 번째 테크니컬 타이머 잠시 후에 돌아오기 전에 1세트를 한번 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네. 네. 1세트에는 공격 성공률이 거의 2배 가까이 차이났어요. 네. 삼성화재가 56% 그리고 현대캐피탈이 30%의 이제 공격 성공률인데 네. 그중에서도 레오와 가스파리니의 어떤 득점에서의 어떤 활약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벌어졌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공격 득점에서도 10득점 이상의 차이가 났고 네. 성공률 면에서도 20% 이상의 상향이 되면 결국 세트를 따기가 어렵죠. 네. 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수비에서도 좀 안타까운 좀 범실들이 좀 많이 나왔고 네. 분위기를 좀 내주고 말았는데 네. 1세트 분위기는 뭐 어떤 이런 기록적인 부분들보다도 현대캐피탈 선수들이 다소 뭐랄까요 좀 경직된 듯한 분위기 뭐 네. 그런 분위기가 이제 첫 번째 문제였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네, 현대캐피탈 선수들 뭐 거듭되게 말씀을 드리지만 삼성화재가 그리 쉬운 팀이고 만만한 팀은 아닙니다. 그럼요. 더 과감하게 더 공격적으로 해야지만 삼성화재의 여러 가지고 있는 분위기를 흐트러놓을 네. 수가 있거든요. 네네. 자, 석점을 일단 2세트는 현대캐피탈이 좀 주도권을 쥐어가고 있는데요. 네. 은성민 서브 나이스! 짜릿한 한 발이 터집니다. 넉점차. 네. 참 필요했던 순간 아니었겠어요. 그렇죠. 네. 네. 자, 레오의 손을 맞고 그대로 공은 멀리 튀어나갑니다. 네. 자, 문성길의 한 방이 드디어 터져졌고요.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서브는 범실. 자, 서브를 때리는 과정에서 토스가 조금 본인의 생각보다는 좀 멀리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지난 대한항공전에서 4세트는 문성민의 두 방, 네. 그리고 5세트는 가스파리니의 세 방. 네. 이게 사실상 승부를 갈랐는데. 그렇죠. 자, 오늘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타이밍에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네. 자, 올라갑니다. 백어택입니다. 수비 높게 올라가고요. 레오의 디그 2회, 여우연의 2단 연결. 레오 연타 처리, 받아내는 네. 문성민. 띄우고, 때립니다 문성민! 10대 6. 네. 자, 고이진 선수. 고이진 상대 고이진 선수가 네. 크로스 방향으로 브로킹 하는 것을 알고 마지막에 틀어치는 모습이거든요. 아, 네. 아, 잘 봤어요. 네. 네. 자, 고이진 선수가 굉장히 좀 안타까운 모습인데. 네. 자, 고준영이 봤고요. 올라갑니다. 레오의 후위 공격. 문성민을 맞고 벗어납니다. 자, 지금 현대캐피탈의 경기 흐름 또 삼성화재가 가지고 있는 자 결국 불안하게 경기가 운영이 된다면 가야 되는 건 레오거든요. 네. 자 이런 루트를 계속 만들어서 끌어내야지만 현대캐피탈은 좀 더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석고 박철우 다시 자 여타 넘어갔습니다. 박종혁 권영민 가스파리 득점. 자, 확실히 2세트에는 전체적인 어떤 공격의 균형감이 많이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는 현대캐피탈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어려운 상황에서 또 가스파리니가 또 결정을 지어줬고요. 네. 11대 7 넉점을 앞서가는 현대캐피탈. 여전히 넉점차인데 네. 한 결은 더 달아날 수 있을까요? 윤봉의 서브로 가는데요. 올려줍니다. 고준영 디그 성공 네. 붙었습니다. 넘겨주고 박철호 다시 유강우 레오 뜹니다. 레오 스파이크. 판정 유보. 네. 합의 판정으로 갑니다. 자, 보실까요? 세 명의 블로커가 떴고요. 맞고 나갔죠. 네. 이선규의 손가락 걸리는군요. 네.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 네. 이성규 선수 마지막 공격수가 공을 때리는 그 직전까지의 표정이 중요하거든요. 네네. 네. 자, 정확히 맞고 나갔다는 판정이 됐고요. 11대 8, 석점 차. 자,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그래야지만 상대의 공격을 마지막까지 봐야 뉴브로킹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석진욱의 서브로 갑니다. 서브. 김동규. 가스파리니, 바벤벌, 여우연범을 날립니다. 네. 조금 짧았네요. 네. 네. 자, 몸을 날려줬고요, 여우연 선수. 아, 정말 조금 짧았어요. 네. 최근에 수비들 보면 뭐 여우연 선수는 늘 그랬습니다만 네. 고참 노장 선수들의 수비 활약이 올 시즌 참 많이 돋보이는 것 같아요. 네. 뭐 워낙 네. 이 선수들은 네. 뭐 김원기가 워낙 출중했던 선수고 네. 지금의 선수들이 그런 걸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 뭐 이경수 선수도 아주 뭐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네. 네. 자, 레오가 한 포인트를 더 만들어줬고요. 12대 9. 자, 이호 선수도 뭐 심심치 않게 이제 경기 마지막에 이제 항상 모습을 드러내주는데. 네. 박철우 서브입니다. 박종현 받았습니다. 올라갑니다. 석공입니다. 들어가나요? 살려냈고 뜹니다. 레오! 레오 좀 길었네요. 네. 레오의 공격 범실. 자, 삼성화재가 좁힐 수 있을 듯 말 듯. 그러나 더 이상은 못 좁히는데. 네. 네. 자, 레오 선수 지금 범실 공격에 대한 각이 좀 길어지고 있거든요. 네. 자, 결국은 작전 타임을 한 차례 요청을 하고 있군요. 신치용 감독. 네. 지금 강우야, 저쪽이 뭘 하려 하는 걸 생각해야 돼. 저거 의도대로 안 따라가면 된다고. 그리고 성공은 계속 맨투맨 들어오고 있다고. 네. 1번 자리에서 저 2번 자리에서 가자, 가자! 자, 일단 신치용 감독은 지금 유광우 선수에게 어떤 볼 배분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많이 언급을 하는 모습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정체되고 막혀있을 때는 볼 배분에 있어서 좀 융통성을 좀 더 많이 발휘를 해야 되겠어요. 네, 네. 신치용 감독이 늘 유광우 선수한테 뭐 주문을 하는 부분이 상대가 네. 브로킹이 어떤 브로킹을 하고 상대가 어떤 플레이하는지를 지켜봐라. 네. 그리고 그에 맞게 투수업을 가져가라. 네. 그런 주문이거든요. 네네. 가스파리니의 또 하나의 위협적인 서브가 가는데 이 서브는 크게 벗어납니다. 네. 어우, 리액션이 굉장히 아내의 리액션이 굉장히 크군요. 네. 13대 10입니다. 돌아가면 혼날 것 같아요. 왠지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네. 자, 왼쪽입니다. 문성민. 아, 빨라요. 아, 이번 공격 굉장히 스피드가 좋네요. 네. 그렇죠. 유광우 선수의 낮은 브로킹을 보고 적절하게 직선으로 틀어뜨리는 문성민 선수의 공격 패턴이었습니다. 네. 저런 모습이 효과적인 거거든요. 그럼요. 네. 다시 넉점 차. 이선규의 서브, 석진욱의 리시브입니다. 왼쪽이고요. 레오! 아, 네. 레오는 이제 14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 현대 후위에 수비를 하는 선수들은 지금 전위에 있는 브로커들이 타이밍이 이제는 괜찮아지고 있거든요. 네. 자, 수비를 과감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길게 맞고 튀는 거나 어차피 빠져야 되는 거, 포인트 강하게 들어오는 건 먹어야 되거든요. 그럼요. 아, 박종현 받았어요. 다이렉트 넘어갑니다. 붙어있는 가운데 유강호 올리고 레오가 때립니다. 네. 나갔어요. 네. 자, 지금 이제 레오가 이제 막판 다시 이제 따라붙기에 지금 불을 붙였는데 네. 네. 자, 과연 현대 캐피탈이 얼마나 또 버텨낼 수 있을지, 막아낼 수 있을지. 네. 작전 타임 한 차례 요청합니다. 허종화 감독. 소울이 있을 때면은 유광호가 옆에 있으니까 유광호 쪽으로 해서 다이 가드 가득하고 가슴 잡아서 유광호 쪽으로 보고 뛰라고 많이 다니니까 그래서 바로 많이 가세요. 바로 한팀 망합니다. 한 번에 네, 조한 감독이 일단 지금
2세트 줄곧 넉점 차를 유지해 오다가 드디어 이제 첫 번째 고비를 또 만났거든요. 네. 여기서 일단 또 한 포인트를 내준다면 분위기가 또 바뀔 수 있는 상황 연출이 될 수 있거든요. 네. 뭐 전위의 브로커의 네. 유광우 선수가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 문성민 선수나 문성민 선수에게 그쪽 방향을 보고 가볍게 때리라는 그런 지시입니다. 네. 갑니다. 레오의 서브 범실이 됐습니다. 네. 자, 한숨을 돌릴 수 있는 뭐 현대캐피탈의 모습입니다. 네. 네. 자, 그러나 이제부터 이제 범실 하나하나 조심해야 되겠어요. 네. 네. 가장 중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네. 문성민도 또 한 방이 욕심이 날 텐데요. 네. 문성민의 서브인데 에어가 받았습니다. 올립니다. 네, 이건 박철우. 박철우가 또 한 포인트를 여기서 올려주는군요. 자, 결국 직선과 방크로스. 네. 브로킹 사이로 박철우 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코스거든요. 네. 자, 그런 아쉬움이 좀 있네요. 네. 자, 박철우가 오늘 경기 4득점째를 기록합니다. 서브 유광우. 박종용 잘 받았습니다. 올라갑니다. 안 걸렸나요? 떨어지네요. 키를 살짝 넘기면서 상하실에 떨어집니다. 16대 13 현대 캐피탈 여전히 석점차를 유지하는 가운데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16대 13입니다. 아직까지는 좀 현대 캐피탈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한 무슨 서른은 판을 걷는 느낌일 거고요. 네. 삼성화재는 이제 또다시 막판 또 이제 추격전을 펼칠 텐데. 네. 이미 이제 2세트에 들어와서 하정아 감독이 머리를 굴렸던 이제 패턴 플레이들이 삼성화재로서는 분명히 다 읽혔거든요. 그렇죠. 네. 네. 아무래도 너무 평범한. 네. 지극히 평범한 플레이를 하다 보면 삼성화재 선수들의 대처 능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네. 네. 뚫어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네. 자, 그러나 여기서 범실이 나오는데요. 지금 하나하나 이제 다 애간장타는 이제 범실을 하나하나입니다. 그렇죠. 네. 자, 감독이 타임을 부르고 어떤 네. 이처럼 상황에서 서브 미스를 범실을 했을 때는 가장 솔깃합니다. 그럼요. 고이진의 서브 넘어갔습니다. 리시브 약간 안 좋았는데요. 마스터링 해야합니다. 2세트는 네. 마스파인 선수의 공격 성공률이 좋습니다. 네. 네. 자, 2세트 현재까지 뭐 31% 정도의 성공률입니다만 1세트까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네. 2세트는 많이 살아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자, 반크로스 가스파리니 포인트 17대 14. 자, 원포인트 서버로 강성구가 들어왔습니다. 자, 지난 시즌에 입단했던 강성구인데요. 서브. 받고 박철우가 때립니다. 네. 네. 자, 야금야금 쫓아옵니다. 네. 네. 자, 인동규의 손에 걸렸군요. 차라리 직선 네. 방크로스를 잡고 크로스를 열어주는 게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네요. 성공! 완벽하게 맞아 들어가는 속도 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선규는 3득점. 네. 임동규 썸. 박철우의 리시브인데요. 지태환, 박종혁 홈을 날리면서 네. 임동규입니다. 박종혁 3단 넘겨줍니다. 다시 한번 전열 정비, 두 번째 공격, 이번에는 레오! 네. 맞았어요! 자, 이 범실의 내가 좀 크게 느껴지는군요, 삼성화재. 네. 유광우 선수와 레오 선수, 저런 100%의 성공률을 가지고 있는 짧은 뭐 시공격이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작전 타임, 신치훈 감독. 레오 괜찮아. 어수밖에 공이 너무 좋아서 그런가 보다. 신청 감독이 지금 뭐 센터 플레이어들한테 지적한 것처럼 네. 상대 센터에 윤봉호 선수나 이성규 선수가 결국 속공을 떠서 끌어때리는 모습이거든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크로스를 잡으라는 거고 또 원 브로킹이 하나 났을 때도 철저하게
자신의 코스만 네. 막아달라는 그런 주문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임동규 서브 서브를 내쉽니다. 올라가고 레오 자, 이 블로킹을 하면 이 세트를 결정질 수도 있는 네. 큰 거 하나가 나왔습니다. 네. 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캐피탈 선수들이 드디어 브로킹 타이밍이 맞아들어가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네, 가스파리니가 레오를 아주 여유있게 잡아내면서 5점차 달아납니다. 네, 석진우, 유강호, 석동입니다. 지태환 네. 절대 유강호 선수 무리하지 않습니다. 네, 네. 지금의 점수차로 쫓아가기에는 자 레오 선수로 쫓아가는 것보다는 결국 나머지 공격수를 이용해서 뚫어내는 방법이거든요. 네네. 박철호의 서브로 넘어갑니다. 서브 펀치. 네. 너무 많아요, 펀치. 박철호. 오늘 6개째 지금 범실을 기록하고 있는 박철호인데요. 물론 천안 팬들 현대캐피탈이 이기길 절실히 바라고 있지만 네. 상대 선수들이 서브를 때릴 때 야유는 조금 17년째 호응하리 때 후인정옹이 네. 지금 높이를 보강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올라갑니다. 왼쪽 돌립니다. 레오의 공격 포인트 위로 지나가는데요. 네. 지금 뭐가 지나갔나 싶을 정도로 높고 빨랐습니다. 네. 네. 성숙한 그런 관중의 문화를 갖기 위해서는 상대팀의 네. 플레이도 존중해줘야 되고 응원을 보내줘야 됩니다. 네. 아, 이거 천안 유관수색관이 5만 5천 명이 정원인데 오늘 네. 5만 9,900, 5,500 명이 정원인데 네. 5,990 명이 지금 입장해 있다고 합니다. 아, 네. 네, 맞습니다. 네. 자, 서브가 또 길게 벗어났고요. 이 세트는 서서히 현대 쪽으로 좀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네. 지금 정원을 초과한 지금 이곳 유관순 체육관의 모습인데요. 네. 뭐 그만큼 네. 현대캐피탈의 우승을 절실히 바라는 네. 그 여기 천안 시민들의 또 그런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선규 서브 넘어갔고요. 유강 올려줍니다. 왼쪽 레오. 아, 들어가네요. 자 막판에 지금 레오의 타점이 계속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네. 네. 뭐 개의치 않습니다. 네. 어떤 높이가 와도. 네. 윤봉호도 필요가 없네요. 네, 브로킹 위로. 199cm의 윤봉호도 필요가 없어집니다. 네. 네. 22-18. 레오 서브. 이게 빠집니다. 현대 캐피탈 이제 2세트. 두 포인트만이 남습니다. 네. 현대캐피탈은 지금 조근호 선수가 들어갔군요. 네. 이 선수가 이제 올 시즌 역시 있다는 선수고요. 네네. 경기대를 졸업했고요. 90년생, 199cm의 신장. 네. 서브. 은성민. 잘했습니다, 용호. 자 왼쪽입니다. 석진호의 공격. 네트를 맞고 나갑니다. 현대캐피탈 세트 포인트가 됐고요. 정태용 구단주가 잠시 비춰졌는데 네. 이제야 얼굴에 조금 미소가 좀 띄는 모습인데요. 네. 네. 석진 선수에게는 조금 더 붙여주는 공으로 네. 워낙 기교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걸 바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그런 토스예요. 갑니다. 서브는 문성민. 자, 습니다. 네. 2세트는 현대 캐피탈의 차지. 잠시 후 3세트로 이어지겠습니다. 1세트 25-18 그리고 2세트도 역시 25-18 뭐 약속이나 한 듯이 25-18의 스코어로 네. 현대캐피탈과 삼성화재가 한 세트씩을 나눠 가졌는데요. 네.
자, 득점 같고 네. 공격 득점에서는 여전히 좀 차이가 벌어지는군요. 네. 블로킹 같고요. 서브도 뭐 한 개 차이. 범실은 오늘은 의외로 지난 1차전 때와는 다른 지금 10개 정도 차이. 삼성화재가 더 많네요. 네. 네. 자, 뭐 2세트를 따낼 수 있었던 현대캐피탈의 원동력은 네. 결국 패턴의 변화였고요. 네. 네. 그 부분에 권영비 세타가 적절하게 뭐 세트 플레이로 네. 해줬기 때문에 네. 그런 분위기, 변화의 분위기에 의해서 승리를 하게 될 수 있었거든요. 네. 자, LIG의 이경석 감독이 또 지금 이곳 천안에서 또 이 경기를 쭉 지켜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현대캐피탈이 이제 LIG와는 12월 9일 다음 주 일요일이네요. 네. 일요일도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고 삼성화재와는 2라운드 마지막 경기 12월 13일 목요일에 또 LIG가 경기를 펼칠 텐데 네. 아, 어쨌든 이제 갈수록 이 1위부터 4위까지의 지금 4강 다툼이 네. 글쎄요, 뭐 경기 내용을 봐도 그렇고 요즘은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자 근데 안 좋은 건 네. 지금 뭐 캡코나 뭐 러시안 캐시 팀들이 조금 더 분발을 해서 네. 4위권 팀들을 위협을 하고 승수를 뺏어오고 네. 그래야지만 전반적인 시즌에 네. 그런 팬층 확보나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할 때거든요. 그럼요. 자, 곧 뭐 살아나리라 또 믿고 네. 또 많은 응원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3세트 출발합니다. 고이진의 서브입니다. 자, 임동규 받아줬고요. 시간차 공격 임동규. 그리고 밀어넣기. 아. 박철호. 네. 자, 지금 조선행 부심이 어떤 부분, 지금 약간 김건태 주신과 뭔가 좀 엇갈렸던 것 같은데. 네. 뭐, 공격을. 자, 바로 이 지점에서. 네. 글쎄요. 지금 뭐, 오바가 아니냐. 그러니까 김건태 주심은 지금 정상적인 플레이로 봤는데. 그렇죠. 네. 자, 다시 경기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스파이크. 스파리니. 자, 블록커 아웃됐어요. 고준 선수는 지금 본인이 잡았다라고 지금 세레머니를 펼쳐갔는데 조심은 네. 블록커 아웃을 선언했습니다. 보실까요? 네. 아, 근데 워낙 좋은 지금 블로킹이었어요. 아, 조금 아쉬운 거지. 네네. 네. 타이밍이 좋습니다. 네. 자, 점수 1-1 동점. 임동규 오늘 2득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서브. 고준용이 받습니다. 올라갑니다. 때립니다, 레오. 아, 네. 자, 어쨌든 뭐 현대 입장에서는 2세트 때부터 이 삼성화재의 공격에 대한 블로킹 타이밍이 이제 많이 이제 감을 잡아가는 흐름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자, 뭐 절대 타이밍에 있어서 서둘지 않는 모습이고, 네. 자, 저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간다면 네. 또 좋은 경기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했어요. 선규. 이선규 개인 시간차 공격 네. 포인트 2-2 동점. 네. 2세트 초반에 이선규 네. 선수의 포인트가 많았었거든요. 네. 그거에 대비를 해서 또 좋은 개인 뭐 시간차 공격 참 좋은 공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2 동점. 가스파리니 오늘 8득점. 서브. 왼쪽인데요. 레오. 분석이 2단 연결, 가스파리니 강하게 포인트! 야, 이런 결정을 지어준다면은 네. 삼성화재도 속수무책이거든요. 그럼요. 네. 네, 현대캐피탈에서 가스파리니 선수에게 세트 플레이만 의존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저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고 네. 자, 충분히 저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 3-2가 됩니다. 현대캐피탈 한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가스파리니 이번 서브는 범실. 네. 자, 3세트 역시 팽팽하게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네. 가스파리니가 뭐 다른 부분들보다 본인이 가장 무기라고 생각하는 서브에 대한 욕심이 항상 많이 날 거예요. 그 어느 선수들보다도. 그럼요. 네. 네, 평균. 네. 본인이 뛰었던 이탈리아 리그에서도. 네. 4개 이상의 그런 성공률을 가지고 있던 선수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다시 한번 왼쪽입니다. 아, 네. 자, 문선민까지 또 살아나주는군요. 네. 자, 잘 틀었어요. 네. 네. 4-3으로 현대캐피탈 다시 앞서갑니다.
완전히 희비가 엇갈리는 두 선수들의 모습인데요. 이선규의 서브 고준영 리시브 잘 됐습니다. 그리고 백업태 박철호. 네. 자, 박철호 선수 고정민 네. 세타의 브로킹 이동을 보고 네. 직선 방향으로 잘 틀어 때렸네요. 네. 자, 앞선 1, 2세트보다는 이번 3세트 들어와서 박철호와 문성민 그리고 레오와 가스파리니 이 쌍포들의 어떤 그 라이벌전이 지금 불이 붙은 것 같아요. 네. 네. 지태환의 서브인데요. 임동규 받고 권영민 띄웁니다. 왼쪽에서 문성민의 공격. 아, 아주 좋은 탁구예요. 네. 네. 자, 전혀 힘을 들이지 않고 네. 타이밍과 뭐 스윙 스피드에 의존하는 그런 네. 공격이었습니다. 자, 잘 들었어요. 네. 네. 오늘 문성민 서브 에이스 두 개가 있는데 서브입니다. 네. 고준영이 받았고요. 유강호 왼쪽으로 레오의 공격. 박준영이 네. 비그. 이단은 가스파리니. 그리고 문성민 언더토스 넘어갑니다. 자, 라인 넘어가지 않았고요. 왼쪽입니다. 레오. 아, 명실입니다. 레오 빠졌어요. 네네. 네. 자, 유강호 선수. 조금 토스가 붙은 감이 있었어요. 네. 네. 자, 권영민과 윤보가 붙었는데 권영민은 손을 내렸고요. 네. 그냥 돌렸습니다. 네. 네. 권영민 선수의 승리라고 하네요. 그렇네요. 자, 6대 4로 이제 두 점 차까지 됐고요. 문성민 계속되는 서브. 네. 받고 또 다시 레오. 레오. 아, 네. 합니다. 똑같은 그림. 2단은 가스파리니 오버 토스 넘기는 문성민입니다. 유강호 왼쪽으로 레오의 스파이크! 다 수비가 되고 있어요. 네. 네. 뭐, 결국 브로킹 타이밍이 맞는다는 증거거든요. 네. 자, 분위기적으로 본다면은 이번 3세트는 앞선 1, 2세트의 스코어는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네, 왠지. 맞습니다. 네. 네. 접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3포인트 뒤진 채 따라가는 삼성화재입니다. 레오 서브. 아, 7대 5 두 점 차. 자, 이제 서브는 권영민인데요. 자, 올라갑니다. 백업태. 3점 차 임동규. 드디어 잡아내네요. 8대 5가 됩니다. 이제 현대캐피탈도 삼성화재 블로킹 숫자를 넘어서면서 아 이제 석점차까지 벌려놓으면서 첫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입니다. 네. 일단 지금 초반 분위기가 대단하네요. 네. 2세트를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보겠습니다. 네. 2세트에는 현대가 좀 많이 끌어올렸어요. 네, 맞습니다. 공격 성공률만 하더라도 1세트가 30%였는데 2세트는 네. 64%까지 네. 쭉 끌어올리면서 좀 여유 있는 스코어를 가져가는데 네. 그 중심에는 무엇보다도 일단 범실도 적었고 네. 범실이 삼성화재는 많이 나왔던 그런 경기였거든요. 그렇죠. 네. 자, 뭐 삼성화재는 뭐 레오 선수의 공격 점유율이 네. 거의 63%에 다다라고 있거든요. 네. 2세트 초반, 2세트만 경기 내용으로 봤을 때는 굉장한 점유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뭐 한쪽에 편중된 점유율은 결국 세트를 잃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 네. 자, 어쨌든 이렇게 또 많은 그 홈팬들의 열광을 받으면서 경기를 펼칠 수 있다는 것이 사실 한 시즌을 통으로 놓고 본다면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사실. 천안 네. 현대캐피탈 선수들 천안에서 홈에서 시합을 하면 하고 싶어지겠어요. 그러니까요. 석공입니다. 네. 네. 고이진의 석공으로 한 포인트를 따라갑니다. 네. 8대 6. 두 점 차. 유강우 서브. 맞습니다. 임동규 띄웁니다. 백업트 문성민 받고 직접 다이렉트 넘어가는 볼 박충현 받고 네. 올려줍니다. 성공. 아, 네. 자, 고유진 선수가 네. 가스파니 선수에게 갈 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 네.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권영민 선수 참 적당하게 임봉호 선수를 이용하는 모습입니다. 네. 자, 9대 6이 됩니다. 석점 차. 윤보우인데요. 그러나 이 서브는 범실이 되고 맙니다.
9대 7이 됩니다. 네. 윤봉호는 3득점이고요. 블록킹은 1개. 역시 맞물려 돌아가는 고이진의 서브. 자, 확보 올라갑니다. 허영민 석공 시도. 커버되나요? 지금은 보였어요. 자, 일단은 지금은 이선규에게 간다라는 것이 이미 읽히고 왔어요. 그렇죠. 네. 저 상황에서 가스파리니 선수에게 가야 될 위치적으로도 짧았거든요. 네. 결국 줘야 될 거는 차라리 앞쪽에 뭐 문성민 선수나 임동규 선수에게 더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올립니다. 네, 패스 넘어가는 문성민. 다시 한번 백어택 레오. 아, 레오가 또 불을 뿜으니까 단숨에도 동점 만들어지는군요. 자, 어렵게 점수를 따고 네. 너무 쉽게 점수를 내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작전 타임. 한종화 감독. 자, 좋은 흐름을 우리 에라로서 흐름을 넘겨주는 경향이라고 지금 상대가 잘해서 넘겨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철저하게 우리 플레이를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이고, 자, 너무 당황하지 말고 하나씩 만들어 가자고. 오케이? 자, 나 하나 바로 사이드아웃, 사이드아웃, 사이드아웃! 아, 그 라이트 쪽으로 많이 넘어오니까, 그 레프트 쪽에서 플레이를 좀 만들어 가자. 자, 우리! 늘 모든 감독들이 이야기하는 우리만의 플레이, 우리 범실을 줄이자라는 이야기. 네. 항상 보면은 삼성화재가 어쨌든 뭐 강자의 어떤 느낌을 갖는 것이 그러한 기복이 가장 적게 느껴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의 현대캐피탈을 보면은 글쎄요, 그런 기복들이 좀 많이 지난 시즌보다도 오히려 좀 많다는 느낌의 경기가 많았거든요. 네. 네. 잘 될 때, 안 될 때. 네.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일단 지금의 타이밍에서 현대캐피탈에서 조금은 위기감을 느껴야 될 텐데요. 네. 네. 자, 현대캐피탈 선수도 오늘 경기를 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이 네. 연속 범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만 조심을 한다면은 더 점수에 대한 네. 또 상대에 대한 플레이에 편안함을 가질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네. 임동규 서브 받고 고준영 띄웁니다. 때립니다. 레오! 종영이 좀 손에 걸리긴 했는데 네. 그 다음으로 임동규 선수가 이어지를 못했네요. 그렇죠. 네. 자, 수비는 늘 항상 브로킹 상대 공격수가 브로킹을 뚫어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네. 준비가 늘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자, 10대 10 다시 동점이 됐고요. 레오는 20득점 돌파, 56%의 오늘 공격 성공률입니다. 받아줍니다. 백토스. 다시 한번 유도를 뛰는데요. 여연이 오픈 열어줍니다. 열렸습니다. 때립니다. 살렸어요. 커버됐습니다. 두 번째 공격은 고준영. 네트를 쳤습니다. 포인트가 되면서 다시 현대캐피탈의 포인트. 네. 자, 네트를 강타했습니다. 네. 고준영은 오늘 4득점이고요. 블록킹 득에 서브 득점 하나 있고. 11대 10 가스파리의 서브입니다. 여우연이 잘 받아줍니다. 왼쪽 돌립니다. 레오가 때립니다. 아, 네. 이선규 블록킹 포인트. 레오가 이제 심심치 않게 좀 잡기 시작하는데요. 네. 네. 자, 2세트 초반부터 네. 타이밍을 점점 잡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작전 타임 다시 요청하고 있는 신치훈 감독. 선수 쪽으로 때린단 말이야. 센터가 스트레이트에 있으니 스트레이트 쪽으로 타이트로 때리는데 아, 그래서 캐치부터 해주고 지금 이성균은 리딩 브로킹 하니까 참고를 하도록 해라고. 준영아 봐. 아까 그냥 자신 있게 패란 말이야. 왜 자꾸 네가 조심을 하냐고. 배구를 조심을 하면 안 돼. 그냥 머뭇머뭇 하고 해. 그냥 마음껏 하면 되는데. 아, 놀리면 안 해. 놀리면 안 해.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 레오 선수의 지금 공격을 보면 레오 선수 같은 경우는 왼쪽 포지션에서 이제 레프트에서 공격을 할 때 네. 그 각이의 범위가 참 넓지가 않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상대편에서 봤을 땐 뭐 나가는 길인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네. 공의 위치에 따라서 네. 각의 변화가 분명히 있지만 네. 지금처럼 리시브 안 돼서 정상적으로 올라온 볼에 대한 각은 그다지 크지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다이렉트 넘어갑니다. 네. 왼손님 의사를 펼쳐 들어올립니다. 13대 10. 네.
자, 페이스가 다시 또 이쪽 지금 현대캐피탈로 넘어가는 분위기인데. 네. 네. 자, 워낙 좋은 서브였습니다. 네. 거의 뭐 가스파리니의 서브 에이스나 다름없는 아주 질 높은 서브가 넘어가면서 포인트로 이어졌고요. 네. 가스파리니 또 하나의 서브. 이번엔 레오가 맞고 높게 솟구칩니다. 열어줍니다. 왼쪽에서 레오가 때립니다. 레오의 공격. 빗나간 듯 낮았나요? 네, 맞고 나가지 않았나요? 자, 네. 한참을 기다렸던 김건태 주심의 손은 네. 왼팔이 올라갔습니다. 자, 이성규 선수가 시인을 했어요. 네. 네. 자, 이성규 손에 살짝 걸리는군요. 자, 문성비 선수 네. 인정을 하고 네. 심판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모습 네. 저런 뭐 선수의 모습이 필요하고 그럼요. 좋은 모습입니다. 네. 13대 11. 오, 받았어요. 어렵게 받았습니다. 여타 처리. 두 번째 공격 태세. 레오에게 갑니다. 레오가 아. 지금은 완전히 코스를 읽었어요. 네. 네. 삼성화재 팀도 팀이지만 레오에게는 지금 큰 상처가 됐겠는데요. 네. 자, 레오 선수 물론 타점이 좋은 선수지만 네. 분명히 리시브가 안 됐을 때는 어떤 각으로 공략을 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선규 서브 넘어갑니다. 고준용이 받아줬습니다. 때립니다. 이번에도 레오인데요. 네. 이번에 작정하고 강하게 원스톱이 떴어요. 네. 14대 12. 레오 오늘 23득점입니다. 네, 유광호 선수가 의도적으로 네. 권영민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공을 손 브로커 높이에 맞춰서 붙여주는 모습이거든요. 네, 네. 서브 지태화. 브로킹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이고 네. 그런 모습에 문성민 선수 과감하게 직선 방향으로 틀어때리는 모습. 자, 오늘 문성민 선수 효과적으로 직선을 잘 공략하고 있습니다. 네. 문성민 선수가 1세트 28%의 공격 성공률인데 2세트 100% 5득점했고요. 네. 지금 이제 어느새 60% 가까이 공격 성공률이 올라왔습니다. 네. 때려보는데요. 문성민의 서브 하나 빗나갑니다. 네, 네. 오늘 문성민 선수의 많은 득점 가운데 2세트 마무리 졌던 그 서브 에이스가 가장 저는 기억에 좀 남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문성민 선수 워낙 강 연타를 구사할 수 있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네. 자, 높이가 또 보강이 됐는데요. 고현성 선수입니다. 네. 레오. 받았습니다. 열립니다. 때립니다. 16대 13. 네. 3세트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 현대 캐피탈이 앞서갑니다. 아, 가스파리니가 또 하나를 결정을 지어줬어요. 네. 자, 이렇게 되면서 석점 차가 됐는데. 아, 가스파리니도 그렇습니다만 일단 문성민이 이번 3세트에서 지금 참 잘해주고 있고요. 네. 네. 자, 가장 경기를 효과적으로 네. 공략하기 위해선 네. 첫 번째 서브가 강타로 들어가야 되지만은 네. 두 번째로는 첫 번째 공격이라 할 수 있는 네. 브로킹이 돼야지만 경기를 쉽게 끌고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자, 지금 현대캐피탈 선수들이 지금 서브나 브로킹이나 적절하게 경기의 흐름으로 본인들의 상향으로 지금 끌고 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참 멋진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저희가 중간중간에 이제 많은 그 장비를 이용해서 멋진 장면들 뭐 관중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장면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얼마 전에 그 문화일보에 한 기사가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네. TV 중계의 잦은 리플레이가 배구 판정의 걸림돌이다 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는데 네. 글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배구 팬 여러분도 직접 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일단 한 가지 명백한 것은 TV 중계는 시청자를 위한 거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배구 판정을 위한 중계가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중계라는 것을 확실히 좀 알아두셨으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네. 배구 팬 여러분들, 시청을 하고 계시는 배구 팬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네.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거든요. 네. 네.
한 마디만 더 덧붙이면 이 중계의 어떤 판정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자, 네오나 맞습니다요. 자, 왼쪽 갑니다. 한성민. 아, 네. 다시 한번 살아납니다. 자, 다시 한번 낙하. 아, 이번에도 수비가 아주 뭐 대단했는데 한성민이 네. 마지막에 좀 안타깝네요. 네. 네. 아, 삼성화재 선수들 워낙 좋은 수비. 또 저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삼성화재가 네. 절대 흔들리지 않고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문성민이 몸을 사리지 않는 모습. 아, 정태용 구단주가 지금 자리에서 좀 일어나 있어요. 뒷분들이 좀 안 보일 텐데. 네. 자, 그리고 완전 버스 네. 넘어갑니다. 네. 그렇죠. 자, 급해져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네. 특별 선수들 차근차근히 기본적인 거를 하나씩 해가면서 네. 상대 삼성화재가 어떤 플레이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적절하게 뭐 구사를 한다면 쉽게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유강우 서브 임동규 받아줍니다. 올라갑니다. 스파이크. 한수로 도준용이 하나를 잡아내는군요. 네. 자, 확실히 지금 테크니컬 타임아웃 이후로 또다시 분위기가 또 넘어가는 상황이 연출되는데요. 그렇죠. 네. 고준영 선수, 지금 가장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삼성화재에서는. 네. 네, 적절한 블로킹 득점이었습니다. 자, 오늘 삼성화재 다섯 개의 블로킹 가운데 고준영이 세 개를 잡아냈고, 문성민의 빠른 아, 급해요. 뭔가 또 지금 마음이 다급해졌어요. 네. 네. 좀 너무 많이 틀었군요. 네. 네. 17대 16이 됐습니다. 선수가 블로킹하는 과정에서 터치넷에 범했는지 범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지금 비디오 판독이 요청이 네. 들어왔군요. 보세요. 지금 저 네. 상황으로 봤을 때는 네네. 정확하게 확인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네. 네. 아, 네 타치. 아, 지금 고준 선수의 팔이 네. 이미 닿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공이 데드가 되기 전에 네. 네, 네트를 건드리는 모습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재화 심판감독관, 이규빈 경기감독관, 그리고 이우님 비디오 분석관. 현대 캐피탈 팀에서 요청한 비디오 판독 결과 네터치로 판독되었습니다. 네, 현우! 큰 점수 하나 얻어가는군요. 그렇죠. 뭐 자, 잃어버린 점수를 다시 찾아오고 있는 하종아 감독입니다. 네, 공격 네. 범실은 했지만 공이 볼이 코트에 완전히 닿기 전까지는 네. 선수는 브로킹 과정에서 네터를 건들면 안 되거든요. 네. 18대 16 현대 캐피탈 두 포인트를 앞서갑니다. 자, 다시 현대 캐피탈 임진석 선수가 들어왔는데 앞서 서브 포인트 오늘 프로 데뷔 첫 포인트를 서브 에이스로 장식을 했거든요. 네. 자, 오늘 프로 데뷔 이후 처음으로 출전을 하는 날입니다. 두 번째 서브입니다. 자, 받아줬고요. 유강호. 네, 이건 딱 레오! 아, 들어갔어요. 레오 포인트. 지금 서브 때리자마자 지금 수비에 들어갔던 임진석 선수인데 네. 아쉽게 살리지 못하면서 네. 물러납니다. 자, 저렇게 교체가 돼서 들어갔을 때 네. 수비 하나의 저 모습은 네. 자, 선수가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있고 네. 자, 웬만한 집중력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스파이크! 아, 네! 이번에는 박철우! 문성민이 박철우에게 잡혔습니다. 네. 자, 지금 고준영, 박철우 상대 문성민 가스파인 선수의 공격을 적절한 시기에 지금 브로킹 득점으로 연결하는 모습입니다. 네. 18대 18 다시 원점 고이진 서브 임동규가 받아줬고요. 올라갑니다. 가스파린이. 아, 네. 잘하십니다. 네. 자, 서서히 네, 이제 3세트는 이제 종착점으로 지금 향해 가는데. 그렇죠. 지금 문성민이나 가스파인 선수에 대한 공격 네. 브로킹이 지금 철저하거든요. 네. 자, 권영민 세타가 가지고 있어야 될 거는 다시금 첫 세트에 반복된 그런 플레이로 그런 영향으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임동규 서브 고준영 리시버 유강호 띄우고 스파이크 메가텔레오.
자, 지금 상황에서의 분위기는 좀 어느 쪽에 더 유리하다고 좀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은 네. 워낙 주공격수의 브로킹을 잡았을 때 팀이 가지고 있는 네. 상승세는 분명할 수 있거든요. 네. 자, 가스파니 선수, 문성민 선수를 볼을 잡았다는 것은 삼성의 지금 흐름이 네. 어느 정도 넘어왔다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스파니니. 네. 자, 20점에는 현대 캐피탈이 먼저 올라섰습니다. 네. 네. 자, 다시 고준영이 석진욱과 교체를 했고요. 네.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를 해야 될 시기가 왔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어떠한 하나의 어떤 범실도 이제는 용납을 하지 않겠다. 그렇죠. 어떤 그런 포석이 되겠네요. 네. 네. 그만큼 베테랑인 석진욱 선수를 믿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가스파리니 아내인데 그 사이에 가스파리니가 서브를 때립니다. 아, 네. 자, 눈을 돌린. 돌린 만큼. 네. 효과를 좀 봤다고 봐야 될까요? 네. 범실이 됐습니다. 네. 고개를 떨구네요. 네. 20대 20 동점. 박철우의 서브. 범실입니다. 21대 20. 자, 이 점수에 대해서는 네. 어느 팀이 더 기본적인 걸 지키면서 더 과감하게 할 수 있느냐거든요. 네. 자, 이번 3세트가 오늘 경기에 큰 분수령이 될 수 있을 텐데요. 네. 네. 강성구 원포인트 서버 서브입니다. 레오의 리시브 바짝 붙습니다. 아, 네. 문성민. 네. 문성민이 일찌감치 준비했어요. 네. 두 점차 22대 20. 아, 강선구의 서브 하나가 큰 역할을 해냈네요, 또. 네. 네. 자, 이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신치용 감독도 두 번째 작전 타임. 네, 지금 보면 찬스볼이야. 왜 급해? 네, 찬스볼. 가스파라니가 크로스를 못 때리고 스트레이트 자꾸 트니까 그 좀 브로킹 대비하도록 하고. 야, 카바 같은 거 상대가 잘해가 먹으면 저런 건 괜찮은데 카바나 이런 거 보면서 나오면 안 돼. 보통. 와, 지금이야. 그러니까 1차전 때도 이 범실에서 사실상의 승패가 갈렸듯이 네. 2차전도 지금 이 분위기에서 누가 더 냉정함을 잃지 않고 경기를 풀어가느냐. 네. 범실이 일단 가장 그 중요한 분수령이 좀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늘 신청 감독이 선수들에게 저런 중요한 상황에 지시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키자는 네, 네. 거거든요. 네. 자, 그 기본을 과연 3세트 막판까지 누가 더 지켜갈까요? 강선구의 두 번째 서브, 석진웅의 리시브입니다. 6아웃 터스, 레오 스파이크, 바드랜볼 따라갑니다. 아, 네. 블로커 아웃됩니다. 자, 6아웃 잠시 물러났고요. 김홍정으로 높이를 좀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삼성화재의 프로킹 매직이 또 한 번 빛을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올 시즌에 그 브로킹 매직은 이제 김정훈 선수가 가장 많이 좀 재미를 봤을 텐데. 그렇죠. 자, 일단 오늘 강선구가 좀 큰 역할을 많이 해준 것 같아요. 네. 네. 서브입니다. 지태환. 석공입니다. 아, 범실이네요. 나갔어요. 자, 이미 현대캐피탈은 비디오 판독을 한 차례 썼고요. 그렇죠. 그러나 이 상황이 정말 필요했던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아, 네. 자, 지금 이 그림 들어온 듯 보이죠? 네. 네. 걸쳐 들어가는데. 글쎄요. 네. 미니라 아쉬워할 수 있겠는데요. 네. 네. 홍야, 괜찮아. 렛츠 선에 물린 모습인데요. 네. 작전 타임 들어갔습니다. 나는 뭐 확실하게 가져가면 괜찮아. 다시 시작하고 1점도 시작하는 생각하라고 하라고 알았어. 자, 우리. 자,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림과 판정이 이제 서로 이제 어긋나는 모습인데, 네. 자, 뭐 이런 장면들이 과연 대구 경기 판정에 걸림돌이 된다. 네. 글쎄요. 네. 그 부분은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의 몫에 그렇죠. 네, 넘기겠습니다. 네.
권영민 올립니다. 왼쪽 손성민. 아, 네. 또 다시 이 장면 어디선가 본 듯한 장면인데요. 그렇죠. 네. 김정훈 선수가 대한항공과의 1라운드 때 연거푸 두 개인가요? 세 개였나요? 네. 잡아내면서 승부를 완전히 따돌렸는데. 그렇죠. 자, 김홍준 투입이 일단 또 매직의 첫 번째 발걸음을 좀 띄워줬거든요. 네. 네. 서브입니다. 지태원 서브 받고 올립니다. 때리는 손민. 네, 네터치입니다. 자, 네터치가 일단 먼저 선언됐어요. 네. 고희진 선수인가요? 자, 뭐 분위기를 다시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뭐 김홍정 선수의 브로킹이었습니다. 네. 네. 김홍정 선수가 내려오면서 네터치 범실이었습니다. 23대 23. 문성민 서브. 자, 올려줍니다. 왼쪽으로 레오의 공격. 마무리했습니다. 따라갑니다. 문성민 선수. 딸려 살렸어요. 자, 문성민은 날았습니다만 가스파리니가 날기에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네. 네. 자, 이만큼 선수들에 대한 볼에 대한 집념과 집중력이 그만큼 지금 뛰어난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문성민의 멋진 수비 장면인데요. 네. 자, 이게 바로 오늘 현대캐피탈의 승리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한 장면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세트 포인트 삼성화재 레오 서브. 글쎄요. 자, 그러나 판정 아니에요. 네. 선심의 기는 에이스라고 지금 들어갔으나 김건태 주심은 다시 합의 판정을 유도합니다. 네. 자, 과연 한 번 더 현대에게 기회가 넘어갈지. 자, 바로 이 장면인데요. 자, 지금 대각선에서 이제 바로 온 장면이고요. 네. 네. 자, 결국 이대로 판정이 났네요. 자, 마지막 한 포인트가 이 레오의 서브 한 방으로 끝이 났습니다. 25대 23 세트 스코어 2대 1로 삼성화재가 앞서갑니다. 여기는 천안 유관순 체육관입니다. 유관순 체육관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대캐피탈과 삼성화재 오신 두 번째 만남인데요. 세트스코어 지금 2대1로 삼성화재가 앞서가고 있는데, 자, 앞선 3세트를 종합적으로 좀 큰 그림만 놓고 본다면 네. 잘 풀어가던 현대캐피탈이 제법 점차까지 많이 벌려놨었는데 네. 결국 20점 정도를 눈앞에 두고 나서 또 뒤집기를 당했거든요. 그렇죠. 자, 이 부분들이 올 시즌 현대캐피탈에게서 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초반 리드보다는 결국 20점, 네. 20점이 넘었을 때 리드를 했을 때 그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네. 그 문제들이 현대캐피탈의 과제로 남을 수도 있을 것 초반에는 같습니다. 초반에는 이렇게 블로킹 타이밍까지 아주 잘 잡아가면서 레오도 몇 차례 틀어막았고 네. 전체적으로 이제 삼성화재의 창 끝을 좀 무디게 만들었었는데 네. 자, 삼성화재도 어쨌든 참 대단한 팀이라는 것이 이렇게 막판에 가서 승부를 뒤집는 장면들이 참 많잖아요. 네. 네. 저런 모습들이 네. 삼성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네. 저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 팀의 범실 개수가 지금 삼성화재가 25개, 현대캐피탈 15개밖에 안 됩니다. 네. 좀 많이 삼성화재가 좀 많은 편인데. 네. 블로킹 개수 7대 7, 서브 포인트 3대 3. 자, 뭐 아주 뭐 박빙의 오늘 승부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요. 네, 네. 네. 자, 아쉬운 거는 경기 네. 흐름을 가지고 있는 네. 현대캐피탈의 입장에서 도로 흐름상 경기 흐름을 다시 삼성화재에게 뺏기는 그런 지금 세트에 상반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자, 앞서 1차전은 3대1로 삼성화재 승리였고요. 자, 네. 2차전 역시 4세트까지 왔습니다. 권영민의 서브로 출발했습니다. 유광 올립니다. 속공 시도 막혔고요. 커버됐습니다. 오른쪽 박철호 스파이크. 네. 4세트 첫 번째 문을 열고 있는 삼성화재 박철호입니다. 네. 박철호도 어쨌든 오늘 경기 이제 두 자릿수 득점을 만들어줬습니다. 네. 10득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네. 서브 고이진.
리시브 임동규, 토스 권영미, 가스파리니, 공격 유광호 디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센터라인은 넘어갔군요. 네. 네. 가스파리니가 공격 이후에 중앙선을 넘어갔습니다. 네. 자, 두 포인트를 먼저 따내고 있는 삼성화재. 서브 고이진 또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최성민입니다. 범실이네. 범실인데 싶은데. 네. 자, 또다시 판정 유보가 되고요. 그러나 뒤늦게서는 범실이라는 판정이 나왔어요. 네. 네. 자, 손에 걸리지 않고 나가는군요. 네. 네. 자, 세 포인트를 내려내주면서 작전 타임, 하종화 감독. 떨어와. 어디 먹었어, 임마? 됐어, 형. 형, 심판 어쩔 수 없다. 왜 심판한테 지적해? 심판을 똑바로 보고 있어. 우리 할까? 할까? 해야 될 거 아니야? 했어, 했어, 했어. 야, 야. 심판 저거밖에 안 돼. 야, 야, 우리끼리 뭉치자, 우리끼리. 들어가, 들어가. 야, 흩어지면 안 돼! 될 거야! 어, 안 돼요! 하종화 감독이, 글쎄요, 경기 중에 저렇게 뭔가 감정의 변화를 보여주는 모습이 거의 흔치 않거든요. 그렇죠. 네. 저도 뭐 지금 처음 보는 모습이지만 네. 그만큼 권영민 세타가 심판에 대한 그 불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네. 전 경기에 그런 모습이 남아 있거든요. 네. 자, 지금은 자, 잠시만요. 네. 지금 김건태 주심이 다시 권영민 선수를 지금 불러드리는데 네. 뭔가 구두로 일단 이야기를 했을 텐데 권영민 선수는 좀 뭔가 불만을 좀 표출을 했고요. 네. 자, 결국은 또 카드가 한 장 나오는군요. 글쎄요. 빨간 카드가 나왔네요. 네. 그러면 세트 퇴장을 시키고 있는데. 네. 자, 퇴장이죠. 지금 빨간 카드가 네. 나왔으니까. 강한 어필에 의해서. 네. 네. 지금 권영민 세타가 김건태 주심으로 인해서. 네. 지금 세트 퇴장을 당했거든요. 네네. 네. 자, 사실 최태림 선수가 지금 조심한테 가는 이유는 어떤 이유죠?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 대해서 김경훈 퇴장이요? 권영민이 참선했어요. 권영민이 아니고요? 어떤 뭐 심판 조심에 대한 제스처가 있었지 않았나. 일단 세트는 지금 퇴장이 된 거죠? 그렇죠. 네. 네. 자, 레드카드가 나왔고 결국 권영민 선수는 빠졌습니다. 최태영이 들어왔고요. 때립니다. 속도로 인바우가. 자, 일단 지금 4세트 시작하자마자 뭔가 분위기가 좀 뒤틀려버리고 만진 현대 캐피탈인데요. 네. 자, 이 분위기를 얼마나 빨리 좀 회복을 시키느냐가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그렇죠. 네. 아, 그만큼 지금은 교체돼서 들어간 최태웅 선수의 이제 몫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3대 1입니다. 삼성화재가 앞서 있고요. 서브, 윤봉호. 자, 레오 박보, 유강호, 성공입니다, 최태웅아. 자, 이 경기 중에 선수가 주심에 의해서 퇴장되는 그런 일들이 네. 참 흔치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지난 시즌에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네. 네. 자, 점수 4대 2가 됩니다. 일단 서브 범실 나왔고요. 네. 지금 많이 속이 좀 상할 법하죠, 권영민 선수의 모습인데. 네. 자, 김건태 주심에게서 지난 대한항공전에서는 신영철 감독이 페널티를 받은 적이 있었고 네. 자, 오늘은 레드카드를 또 권영민 선수가 받았고요. 네. 서브! 임동규! 범실! 5대2 석점차입니다. 네. 자, 다시 평정심을 찾아야 됩니다. 네. 네, 하나하나 점수를 쫓아갈래요 해야지 네. 경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서브는 박철우입니다. 자, 미선이 받았고요. 최태웅 백토스, 가스파리니. 네. 아웃. 가스파리니가 오늘은 참 공성원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네네. 일단 어떤 좀 원인을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너무 공격 패턴에 대한 단조로움이랄까요? 네. 자, 공격 각이 그래도 좋은 선수예요. 네. 너무 일방적인 직선이나 반크로스 방향의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네. 많이 걸리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역시 서브까지 얻은 범신이고. 오늘 블로킹만 3개를 기록했고요, 가스파리니. 13득점에 멈춰 있습니다. 네. 공격 성공률은 45%. 서브 치태환. 자, 인동기가 어렵게 받았습니다. 박종혁 2단 연결. 가스파리니 블로킹 어택 커버됐습니다. 붙었어요. 넘깁니다.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지금 삼성화재 쪽에도 좀 빈 공간이 있었네요. 네. 네. 6대4, 6대3이 됐고요. 네. 네. 자, 지금 이 상황에서 비디오 판독을 요청을 했는데 네. 네터치가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치용 감독이 비디오 판독을 요청한 것 같은데요. 네. 네. 네터치. 그래서 일단 백디는 이 장면만으로는 명확히 보이지 않는데. 네. 네. 자, 나옵니다. 삼성화재 팀에서 요청한 비디오 판독 결과 네터치로 판독되었습니다. 네, 자, 네터치로 판정이 됐군요. 네, 결국 볼터치가 아니고 네. 이성규 선수의 공격하는 과정에서 네, 네트 하얀 백태선을 건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두 점차가 될 뻔했던 순간이 다시 넉 점차로 벌어지면서 양팀 감독 오늘 어쨌든 비디오 판독에서는 둘 다 점수를 챙겨갔는데 네. 네, 넉 점차 달아나고 있는 삼성화재입니다. 리시브 안 좋아요. 또다시 받고 띄우고 때립니다. 문성민 페인트. 아, 네. 아슬아슬 보이티니 너무나 아쉬워하는데 네. 아, 이 점수까지 만약에 내줬더라면은 현대캐탈은 조금은 큰 충격이 될 법한 점수였는데요. 네, 네. 맞습니다. 손끝에 살짝 걸렸다가 떨어졌습니다. 문성민의 득점. 문성민도 오늘 13득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서브 왼쪽입니다. 아, 네. 자, 에어 포인트. 자, 이렇게 되면서 8대4가 됐고요. 더블 스코어로 4세트 삼성화재가 앞서가면서 첫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입니다. 3세트 주요 장면을 좀 볼까요? 3세트에서는 레오가 또 눈부셨습니다. 아, 레오가 12득점을 했고 이선규 선수도 3세트는 블로킹이 좀 많았었는데 네. 자, 그러나 역시 분위기는 삼성화재로 막판에 가는 게 좀 넘어갔고요. 네, 네. 네. 오진호 선수, 가스파리니 선수가 3세트에 어쨌든 가장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것은 사실이거든요. 네, 공격 성공률만 해도 71%가 넘었고요. 네. 네. 자, 하나씩 하나씩 또 쫓아간다면 분명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선수들끼리 뭐 지금 경기에 녹아가면서 철저하게 뭉쳐야 되는 모습입니다. 네. 자, 뭐 세트마다 포인트마다 뭐 양팀 감독과 선수들의 표정이 뭐 희비가 정말 계속 엇갈리고 있는 모습인데 네. 일단 지금의 스코어 4세트는 초반에 이 권영민 선수가 빨간 카드를 받았던 것이 좀 큰 영향이 미치지 않았을까 뭐 그렇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뭐 네. 주심에게 어떠한 어필을 했는지는 여기서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은 네. 글쎄요. 어느 정도까지 했기 때문에 레드카드가 네.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가스파리니가 다시 또 분위기를 살릴 만한 점수 한 포인트도 가져옵니다. 8대5가 됩니다. 자, 보이즈는 손에 맞고 빠졌습니다. 석점차. 문성민. 서브. 여우연 받습니다. 올라갑니다. 백어택. 아, 네. 자, 그대로 블로커를 맞고 멀리 벗어났고요. 네. 자, 지금 삼성화재는 전혀 상대가 추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에 뭐 모든 걸 다 끊어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백어택입니다. 가스파리니. 네. 여우연 맞고 터시업. 네. 오늘 들어서 가장 시원한 공격을 네.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서 뭐 문성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스파리니가 또 해결사 어떤 그런 네. 역할을 지금 해줘야 될 타이밍이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네. 네. 서브는 최태용으로 갑니다.
석진욱 받았고요. 레오. 아, 네. 블록 아웃. 네터치 범실이란. 네, 보이지네요. 지금 조선행 부심이 윤범호 선수에게 범실이라고 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옆에 지금 가스파리니 선수가 네. 좀 나왔군요. 네. 네. 고이진의 서브 넘어갑니다. 백업 문선민 블러커 아, 아웃입니다. 10대 7. 네. 아, 상대 블러커들이 삼성화재의 블러커들이 아, 안쪽으로 뭐 레프트 쪽으로 당겨주게 하면서 네. 그리고 문성민 선수에게 석진우 선수와의 1대1 공격을 시키는 모습입니다. 네. 서브는 윤봉우. 자, 역시 범실이 됐고요. 네. 3세트 막판 그리고 4세트 와서 지금 현대캐피탈도 범실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네. 석진욱의 서브로 갑니다. 김동규 받고 올라갑니다. 석공 시도 받아냈어요. 석진욱 다이렉트 시도. 아~ 이걸 또 놓치고 마는 현대인데요. 네. 이런 점수의 실점은 좀 영향이 클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포인트로 연결이 됐었거든요. 네. 야, 네. 저게 석진욱 선수의 손에 의해서 또 수비가 되는 모습입니다. 네. 12대 7. 5점을 앞서가는 삼성화재. 석진욱 서브 멀리 빠졌습니다. 범실. 지금 꾸지람을 듣는데요. 석진욱 선수 신치용 감독에게. 네, 아마 신치용 감독은 지금 네. 이 범실에 대해서 네. 점수를 내준 부분이 아니고 네. 지금 현대팀의 이런 분위기를 더 꺾기 위해서는 범실이 안 나와야 되는 예, 안 나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석공시 네.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기회를 살릴 수 없게, 그러니까 점수를 주더라도 그냥 주는 점수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또 결국 또 하나 잡히면서 연속 포인트. 작전 타임 요청하는 신치용 감독인데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네. 지금 신치용 감독도 지금 석점을 앞서는 있습니다만 네. 이번 세트로 지금 끝장을 못 본다라면은 오늘 경기 또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굉장히 좀 풍겨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네. 오늘 경기 중에서 신치용 감독이 가장 뭐 화를 내는 부분이거든요. 선수들에게 네. 범실에 대한 지금 분위기에 대한 질타를 하는 모습인데 네. 자, 맞습니다. 세타는 편안한 플레이를 하게 한다면은 상대 브로킹이 그만큼 쉬워진다는 거예요. 네. 결국 패턴 상황에 맞는 토스를 하길 바라는 겁니다. 네. 임동규 서브인데요. 박철우. 아, 네. 이선규 연속되는 블로킹 포인트. 네. 이선규도 오늘 세 개째 블로킹. 아무 틈이 없네요. 네. 두 점차까지 따라왔습니다. 현대캐피탈. 임동규 서브 몸을 날렸습니다. 왼쪽으로 돌려줍니다. 오픈 공격. 아, 네. 이선규가 계속해서 전력을 칩니다. 네. 아 이렇게 되면은 이선규가 오늘 또 해결사로 또 등극을 하지 않을까. 일단 발판을 좀 마련하는 모습인데요. 네. 네. 자 밑에 상단 하단을 건드는 거는 네터치가 될 수가 없거든요. 네네. 네. 받았어요. 유강우입니다. 왼쪽이고요. 스파이크. 아, 네. 자, 레오의 포인트고요. 네. 자, 가스파니 선수도 워낙 브로킹이 높은 선수고. 네. 뭐, 하지만은 하나쯤 잡아줬으면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렇습니다. 13대 11. 박철호. 다시 받아내고 있는 문성민이고요. 백토스 받고 가스파리니 갑니다. 네. 아웃입니다. 자 분위기가 조금씩 지금 이쪽으로 넘어가는 분위기인데. 네. 네.
자, 과연 삼성화재가 버틸 것인가? 이제 현대 캐피탈이 분위기를 넘어설 것인가? 네. 가스파리니의 포인트. 가스파리니 서브! 아, 안타깝네요. 자, 따라가는 분위기였는데요. 네. 네. 14-12. 아, 다 뒤로 지금 공이 넘어갑니다. 네. 네. 지태환 서브입니다. 최태우. 은성민. 네. 14-13. 차입니다. 현대캐피탈. 네. 이선규 서브. 석추를 바꿔. 자, 자, 이것은 지금 신치용 감독에게도 큰 충격일 것 같아요. 네. 이 동점 포인트가 석추룡의 손끝에서 결국 내주고 말았는데. 그렇죠. 네. 기본기가 저렇게 훌륭한 선수도 결국 이런 분위기에서는 범실을 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를 넘겨줘야 될 석진욱 선수에게서 결국은 실점을 내주고 마는 상황. 네. 이선기가 활짝 웃습니다. 석진욱 곧바로 빠지고 고준용 투입됩니다. 여우현 리시브 바짝 붙습니다. 올라가고 레오가 때립니다. 자, 자, 자 됐습니다. 덩이 살렸어요. 자, 넘어설 수 있는 기회 현대 캐피탈 넘어서요. 넘어서요. 아! 이번에는 김정훈. 자, 예. 아쉬운. 네. 뭐 현대 캐피탈로서는 실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네. 네. 아 임동기의 지금 나이스 플레이가 또 눈에 보였는데. 네. 자, 그 이후에 가스파리니가 아쉽게도 결정은 못 지어줬습니다. 네. 네. 워낙 자리를 잘 잡고. 아 김정훈 선수가 네. 참 대단해요. 네. 네. 그리고 범실. 자 이제부터 아마 지금 시청자 여러분도. 손수건 하나쯤은 좀 손에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한 점 한 점이 정말 진땀이 나는 점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15-15. 문성민. 여우현 받고 유강호 띄웁니다. 백호태. 아 범실입니다. 레오의 결정적인 범실. 역전 네. 현대 캐피탈.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 현대 캐피탈이 웃으면서 맞이합니다. 네. 아, 정말 대단하네요. 지금 삼성화재에서 이런 몰아치는 범실이 사실 나온다는 것이 흔치 않거든요. 그렇죠. 네. 네. 가장 지금 중요한 시기이고. 네. 자, 범실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자, 그만큼 네. 조금 더 집중력이 서로에게 필요할 그런 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뭐 4세트 초반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네. 권영민 선수가 김건태 주심과 잠시 어떤 이야기를 나온 가운데 빨간 카드가 나왔고 네. 그 과정에서 권영민 선수 빠지고 최태웅 선수가 들어왔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그 과정이 권영민 선수가 퇴장을 당한 것이 아니라 네. 김경훈 코치가 좀 퇴장을 당한 겁니다. 네. 아무튼 네. 뭐 부심에게 또 워낙 또 심하게 어필을 했었던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퇴장을 당했고요. 네. 자, 하정화 감독이 권영민 세타를 교체를 한 이유는 평정심을 잃었기 때문에 네. 좀 더 그런 상황에서의 경기 운영보다는 네. 잠시 쉬어가는 타이밍에서 최태용 선수에게 넘겨주는 그런 뭐 이유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김경훈 코치가 이제 퇴장한 다음 뒤에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이고요. 권영민 네. 선수는 그대로 좀 웜업존에 있습니다. 네. 네. 자, 분위기를 그러나 어렵게 어렵게 다시 되찾아온 현대 캐피탈인데 네. 문성민 서브 준비 서브 갑니다. 레오의 리시브입니다. 백어택입니다. 레오 받고 살리지 아, 네. 못합니다. 동점 포인트 삼성화재. 자, 이 레오 선수의 후위 공격을 잡을 수가 없는 게 참 애매한 공의 공격의 위치거든요. 네. 자, 지금도 보시면은 절대 후위 가운데가 아니거든요. 조금 흘러간 네. 레프트 쪽에 살짝 흘러가는 그런 공격이기 때문에 네. 상대의 브로커를 흔들 수가 있는 모습입니다. 안밀이 빠지면 이제 중앙 백어택이 아니죠. 그렇죠. 네. 살아났고요. 3단 처리 넘어갔습니다. 가스파리니 최태웅 성공. 자, 한 걸음 한 걸음 서로 주고받고 있는데 네. 참 역시 두 팀의 경기 내용은 네. 참 훌륭합니다. 명불허전입니다. 네. 네. 근데 재미있는 것이 지난 시즌에도
풀세트까지 가는 접전은 단 한 경기밖에 없었더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만큼 3대1 경기가 대부분이었는데 네, 현대캐피탈 선수들이 삼성화재 선수들에게 그만큼 많이 약하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안타까운 최태형 선수의 범실이고요. 네. 아, 범실이 지금 갑작스럽게 지금 서로 쏟아지고 있는데 자, 지금의 이런 네. 분위기 속에서는 네. 자, 베테랑들이 결국은 해줘야 되거든요. 네. 조금 더 경기의 흐름을 조율할 수 있는 베테랑들이 범실이 이어지면 안 됩니다. 최태형 올려줍니다. 시간차 공격. 아, 네. 아, 최태형과 지금 문성민이 아주 나란히 세령원을 또 보여줬어요. 네. 네. 지금까지 4세트 들어와서 뭐 어떻게 보면 가스파리나 문성민에게 찢어지는 플레이를 했다면 네. 지금은 그 패턴을 변화를 주기 위해서 모아주는 그런 뭐 세트 플레이가 있었거든요. 지태환 늦고 뒤쪽에 네. 임동규 시간차. 네. 한 포인트 차. 강선구가 과연 두 포인트 차로 벌려줄 수 있을지 오늘 서브가 괜찮거든요. 네. 강선구 원 포인트 서버 서브. 받고 올라갑니다. 박철의 공격 브레이킹 차단 커버됐어요. 여우현 유강호 레오 들어왔습니다. 블러커 손에 걸리 아 지금 안쪽에 떨어졌군요. 들어왔어요. 네. 네. 지금은 뭐 레오 선수 이성규 선수 가스파린 선수가 철저하게 본인에게 좋아하는 코스를 점유하는 걸 보고 네. 자 깊은 각으로 틀어때리는 모습. 자, 역시 훌륭합니다. 네. 자, 다시 반격 현대 캐피탈. 가스파리니. 네. 안고 떨어집니다, 레오. 자, 오늘 경기 들어서 가장 박진감 넘치는 네. 세트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레오와 가스파리니의 불꽃 튀는 정말 이 두 선수 간의 불꽃 경쟁이 이제 시작됐어요. 네. 네. 석진욱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고준혁 빠졌고요. 네. 서브 임동규 한 포인트 19-18 현대캐피탈. 서브 유강호 토스 레오 홈격 빠르게 살아났습니다. 자, 두 포인트 차로 갈 것인가 동점인가 문성민 여유 있습니다. 석진욱 다시 한번 유강호 레오 뜹니다. 스파이크 커버돼요. 세 번째 레오 동점! 워낙 높습니다. 네, 코트에 들어왔고요. 네. 네. 아, 이번에 정말 이 현대 캐피탈의 팬들이 정말 좀 손에 땀을 쥐었거든요. 네. 이제 정말 달아나나 싶은 그런 찰나였습니다만은 수비가 됐고 네. 레오의 또 결정타 나왔고요. 네. 이성규 선수가 조금 브로킹하는 네. 높이에서 좀 밀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19-19 받았습니다. 백토스 가스파리니. 아, 네. 가스파리니냐 레오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중요한 상황에서 드디어 본인이 해주고 있어요. 네. 20-19 가스파리니 서브. 아, 역시 네. 범실 나오네요. 삼성화재 한숨 돌립니다. 자, 또 김홍정 선수 네. 들어와서 또 한 번 더 볼 수 있을까요? 김홍정이 그리고 앞서 네. 김정은이 적절한 타이밍에 한 건씩을 해줬는데 네. 네. 지금 또 그 필요한 순간인데요. 네. 지태원의 서브 넘어갑니다. 임동규 받고 흔들렸어요. 움직이네요. 최태형 선수의 지금 패스페인트 시도가 그냥 빠졌군요. 네, 네. 리시브가 오버가 됐고요. 네. 네. 참 아쉬운 범실이에요, 이런 부분이. 네. 네. 자, 그냥 벗어났습니다. 네. 작전 타임. 다종아 감독. 쉬고 있는데 기다리지 말란 말이야. 네가 빨리 자리를 찾아서 리시브를 해줘야 되지. 알겠어? 알았어. 네. 자, 브로킹, 네. 그 레오 하는 브로킹을 잡으려 하지만 이쁘게만 갖다 대주라고, 이쁘게만. 자, 가자! 자, 우리! 네. 자,
일단 하중화 감독이 선수들에게 좀 안정감을 주는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해줬습니다만. 네. 뭐 지금 어떤 방법적인 것보다는 네. 선수들이 가장 본인들이 스스로가 해야 될 필요한 부분을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자, 급한 마음은 삼성화재도 마찬가지예요. 네. 서태원의 서브 넘어갑니다. 인더그레시브 또 붙었습니다. 석공 시도 걸려들었고 다이렉트. 아, 네. 자, 기본적으로 그대로 물러났고요. 네, 김성 감독 고이진 선수에게 왜 브로킹 참여를 하지 않냐는 그런 뭐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지금 워낙 지금 집중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네. 네. 자, 서버는 이선규입니다. 오늘 이선규가 블로킹 4개 했고요. 11득점. 서브. 정신 리드시고 유경의 토스 레오 공격. 아, 네. 자, 뭐 지금 상황에서도 전혀 레오 선수 타점이나 이런 공격 스피드나 뭐 내려올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네. 아, 뭐 참 브루킹 위로 때리네요. 대단하네요. 네. 레오 서브. 받았고요. 올라갑니다. 왼쪽 황성민. 네. 네, 터치하시죠. 자, 네. 블로커를 낮고 벗어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유광우 손에 걸렸고요. 네, 조심히 워낙 네. 네, 잘 판단을 했습니다. 네. 22대 22 동점. 서브 문성민 타이어 석진욱 선수. 자,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리시브가 가장 좋다는 선수인데 자, 이 상황에서 범실을 이게나 내는 모습이네요. 진욱이가 말아 발표보다는 창의가 있습니다. 네. 야, 됐어. 섬캐치 하고 섬캐치 올려놓고 태웅이 앞쪽에서 공격하는 거야. 그리고 카바 착취리 하고 하나만 돌리면 돼. 하나만 돌리면 돼. 사이드 한번 하면 돼. 사이드 한번 돌리면 돼. 자, 국내 선수만 놓고 본다면 최고의 서브력을 과시하는 문성민이 최고의 수비수 네. 석신욱을 상대로 무너뜨립니다. 네. 네. 어, 절대 신총 감독은 지금 상황에 대해서도 선수들에게 네. 질책보다는 자,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불어넣는 모습이 네. 결국 선수들이 안정을 줄 수 있고 본인들의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끌어내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시 넘어갔습니다. 현대캐피탈 23대 22. 문성민의 한 방이 터졌고 오늘 문성민의 서브 득점만 3개째 또 하나가 갑니다. 석진을 받았습니다. 레오의 공격. 아, 득점. 네. 23대 23. 네. 참 저 정도 신장의 그 높이면은 배구 네. 할만 난다는 표현을 해도 되겠어요. 네. 네. 백업택. 네. 하리니. 네. 자, 이제 서서히 이제 두 팀에게는 4세트 운명의 시점이 왔는데. 네. 어느 시점에서 두 팀이 갈라설지. 네. 현대의 공격력인지 네. 삼성화재의 디펜스에 의한 레오 선수의 결정력인지 최태형의 서브 석춘욱이 먼저 레오의 공격 반대했습니다. 지금 박종현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을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네. 지금 선심이 가는 길목에 있었어요. 네. 네. 자, 결국 듀스가 됐습니다. 고이진 서브, 임동규, 최태용, 가스파리니! 아무도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이었도록 대단하네요. 네. 자, 늘 공격수들이 또 수비, 상대 수비수들이 자, 말하기를 저쪽 코스에 때리는 거는 절대 수비나 브로킹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네. 이 정태용 구단주, 현대캐피탈의 네. 정태용 구단주인데
굉장히 그 뭐랄까요 리액션이나 이 눈빛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네. 네. 또 결정적인 연에서 안타까운 범실 나왔고요. 네. 삼성화재는 또 한숨을 더 돌렸습니다. 네. 자, 하정화 감독은 거의 표정이 없어요. 아, 살짝 벗어났군요. 네. 네. 아, 임동 아직까지 좀 쓰리죠. 네. 숙지를 서브. 임동규. 자태우. 살짝 임동규. 아, 범실이 맞았나요? 자, 아비 판정 유도합니다. 네. 자, 맞고 나갔을지 그냥 빠져나갔을지. 맞았네요. 아, 네. 네, 걸리지 않았어요. 네. 자, 지태원과 박철우 두 선수가 떴는데 손끝에 걸리지 않았고 네. 김건태 주심의 판정. 자, 네. 두 손을 모으고 있는데 이 두 손을 모았던 분들이 서로 또 실망하는 모습이네요. 결국 네. 정확한 판정이 나왔어요. 네, 네, 맞지 않고 나왔다. 네. 삼성화재 매치 포인트입니다. 석진욱 서브입니다. 임동규, 최태호, 임동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네. 세 번째 듀스. 네. 자, 양 팀. 선수들 저 경기에 대한 집중력. 저런 모습 참 어느 경기보다도 오늘 더 생동감 있고 활동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서브 임동규. 자, 레오 리시브인데요. 유광호 토스, 레오 오픈 공격. 네. 어, 터보냈어요. 여우연. 자. 붙었어요. 이 포인트는 삼성이 차지합니다. 자, 아. 정말 이 경기 조마조마해서 못 보겠네요. 네. 네. 여우연 선수. 네. 자, 범실이었어요. 현대 캐피탈의 세트 포인트. 임동규 또 하나 있었습니다. 여우연 잘 받았습니다. 올라갑니다. 이번에도 레오 쪽으로 몰리는데 커버됐고 두 번째 공격도 레오 스파이크! 벗어났어요! 세트는 5세트로 갑니다. 잠시 후 들어오겠습니다. 네, 천안 유관 순체육관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앞선 4세트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네. 자, 오늘 저녁 6시부터는 여자부 경기 녹화 중계로 여러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KGC 인삼공사와 한국도로공사의 경기, 장윤희 해설위원, 신승대 캐스터와 함께 계속해서 오늘 프로배구 함께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4세트가 초반에 이 빨간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제 권영민 선수가 조금 기분이 상했던 상황이었는데, 권영민 선수가 아닌 김경훈 코치가 이제 분양을 당한 상황이었죠. 그렇죠. 네. 주신 김건태 심판이 네. 시그널을 3번을 했기 때문에 네. 권영민 선수가 어떤 항의가 있지 않았나 했었는데, 결국 네. 김경훈 코치의 항의였거든요. 네네. 자, 그 이후로 일단 뭐 참 대단한 공방전이 펼쳐졌는데, 이선규 선수가 특히 한 그 블로킹의 틈이 대단했어요. 네. 네. 자, 그리고 나서 또 문성민 선수도 이제 또 힘을 내줬고 네. 가스파리니와 이제 막판에 레오 선수의 사실상 이 다자 구도로 이제 경기가 펼쳐졌는데 네. 마지막에 집중력을 좀 더 보여준 현대 캐피탈이 승리를 또 거머쥐었던 4세트였는데 네. 4세트 시간만 몇 분 걸린 것 같습니까? 글쎄요. 네. 30분 했나요? 34분이 나왔는데 아, 네. 올 시즌 한 세트 최장 시간 세트 경기 네. 시간을 또 기록을 한 대단한 접전이었습니다. 네, 그만큼 네. 지금 삼성화재 선수들도 워낙 훌륭한 플레이를 해주고 있고 네. 현대캐피탈 선수들도 지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배구 팬들이 즐거울 수 있는 그런 경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운명의 5세트까지 왔습니다. 네. 자, 홀수 세트는 삼성화재에 차지했고
짝수 세트는 현대캐피탈이 차지했는데 네. 이번 5세트 홀수가 과연 어느 쪽으로 기울지. 네. 네. 이제 5세트 출발하겠는데요. 네. 자, 문성민이 오늘 경기 18득점에 54%의 공격 성공률 보여주고 있고 가스퍼리니도 21득점에 56%. 레오는 이제 40득점 돌파가 이번 세트에 이루어질 것 같군요. 네. 현재까지 39득점입니다. 네. 5세트 출발했습니다. 백토스 높게 백어택입니다. 문성민 블러커 아, 아웃 되면서 네. 첫 포인트 현대캐피탈. 점을 현대캐피탈이 먼저 해냈고요. 윤봉우 서브. 여웬의 리시브. 백어태. 아, 네. 자, 레오 맞고 나갔고요. 자, 역시 이번 5세트 마지막 세트도 네, 결국 레오와 또 가스파르니 선수의 이제 대결이 될 텐데요. 그렇죠. 네. 네. 얼마만큼 저 두 선수를 자,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느냐가 분명히 승부의 향방이 네. 갈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임동규. 네. 그렇죠. 자, 큰 틀에서 요약을 하면은 외국인 선수의 해결사들의 역할관의 대결 그리고 양 팀의 네. 어떤 범실의 그렇죠. 차이 뭐 네. 이렇게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겠네요. 네. 네. 정상적인 서브리시브만 된다면 네. 양 팀 유광호 선수나 최태용 선수 어느 누구에게도 세트 플레이를 네.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럼요. 또 다시 백어택 박정현. 쭉 한번 따라가 봤는데요. 네. 2대2 동점. 사실 현대캐피탈의 약점이 일단 이 디그가 좀 많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였는데. 그렇죠. 네. 지금 라운드까지 전체 6위를 가지고 있다면 네네. 브로킹의 또 디그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성민 어렵게 넘겨줬습니다. 왼쪽에 열립니다. 열린 대로 때립니다. 멋진 브로킹입니다. 네. 자, 이선규가 앞선 4세트에도 이제 블로킹을 꽤 많이 했고요. 이제 이번 블로킹으로 5개째인데 네. 통산 602개째 블로킹이거든요. 아, 국내 네. 선수 이제 프로배구 출범 이후로 통산 600 블로킹을 넘긴 선수는 이선규 1호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스파르니 네. 선수의 서브 범실. 네. 3대3 동점. 박철호 서브, 임동규, 최태용 왼쪽에서 문성민을 공격. 아, 네. 자, 유광우 선수 전이 있는 모습을 보고 문성민 선수에게 네. 최태용 선수 과감한 속공에 의한 퀵 뭐 시공격으로 플레이를 하는 모습입니다. 네. 자, 블로커 두 명 사이를 잘 뺐고요. 4대 3. 서브 이선규. 석지로 받고 왼쪽입니다. 스파이크! 네. 근데 레오 선수 워낙 지치지 않습니다. 네. 레오는 이제 41득점이 됐네요. 아, 네. 네. 이 선수는 뭐 첫 1라운드 첫 경기부터 51득점 했으니까 네.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군요. 왠지 속공이고요. 몸을 날렸습니다. 2단. 그러나 그 전에 코트에 먼저 떨어졌다는 판정인데요. 네. 네. 자, 그러나 양 팀은 모두 이미 비디오 판독은 다 썼고요. 네. 신치훈 감독도 여기서 조금은 흥분을 했는데 네. 바로 앞에서 보여주는 모습이었으니까요. 네. 네. 아, 코트에 좀 떨어졌죠. 네. 맞죠? 네, 졌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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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러니까 손을 갖다 댄 선수 입장에서는 유강우 선수 입장에서는 손에 먼저 닿았다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끝 부분에 맞는 거는 네. 떴다고 할 수가 없고. 네. 자, 어느 정도 반 이상, 반 정도를 맞아야 네. 공이 정상적으로 위로 뜰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지금은 밀렸어요. 아. 현대가 포인트를 가져갔고요. 문성민.
문성민이 또다시 폭발을 하나요? 네. 삼성화재에겐 큰 충격받은 신치훈 감독 작전 타임. 들어봐, 괜찮아. 지금 봐. 이상하게 가운데 적당하게 상대가 안 맞아가 흘리는 거, 상대가 범실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치수 묻는다고. 그걸 갖다 점수를 올려야 되는데. 막 급해가 막 모이고 덤비고 한단 말이야. 그런 게 자꾸 왜 나오냐고. 일단 뭐 신치훈 감독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문성민의 이 한 방이 신치훈 감독으로서는 문성민이기 때문에 더 기분 나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네. 뭐 현대로서는 큰 힘이 될 수 있었던 게 네. 여우현 선수를 상대로 득점을 연결했다는 거거든요. 네. 자, 현대 화이팅인데요. 현대 화이팅이 과연 문성민의 의도대로 될까요? 또 한 번 더 돌려갈게요. 네. 자, 왼쪽에 오픈 뜹니다. 열린 대로 때려오는 레오의 공격 블록아웃. 네. 자, 레오 선수. 네. 결국 지금은 레오 선수 본인이 해결을 해줘야 되고 워낙 네. 지금 현대 캐피탈의 선수 서브들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네. 본인의 득점으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상황뿐이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다시 고준영이 들어왔습니다. 서브 레오. 레오 서브 범실입니다. 두 점 차. 네. 자, 오늘 일단은 뭐 다른 득점의 양도 그렇습니다만 오늘 결정적인 역할을 오늘 서브에서 문성민 선수가 아주 큰 역할을 좀 해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에 네. 네, 득점으로 연결하는 모습입니다. 구인정이 높이를 또 보강해 줬습니다. 고준영이 받고요. 올라갑니다. 서커. 김정훈. 네. 또 끝까지 한번 따라가보는 최태형 선수인데. 자, 유광훈 세타가 네. 김정훈 선수의 뭐 속공을 떴을 때 많이 믿는 모습이에요. 네. 네. 워낙 또 작은 선수지만 빠르게 또 주고 타이밍이 네.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믿고 맡기는 그런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서브 유광우. 받았습니다. 약간 흔들렸는데요. 왼쪽입니다. 가스파리니 페인트 시도 커버됩니다. 두 번째는 문성민 갑니다. 왼쪽이 안 된다면 오른쪽이 있습니다. 자, 지금은 힘을 들이지 않고 네. 워낙 브로킹을 이용해서 정확한 타이밍으로 틀어치는 모습이거든요. 네. 아, 네. 자, 일단 8대 6으로 이제 다시 코트 체인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지난번 경기도 그렇고 오늘 경기도 그렇고 현재까지 상황을 놓고 본다면 문성민 선수의 어떤 해결사로서의 역할이 참 인상적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아직은 네. 분위기적으로 삼성화재에게 또 다른 반전의 기회가 분명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아직 끝이 안 났어요. 그렇죠. 지금. 그런 네.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는 현대캐피탈 선수들 좀 더 네. 본인들이 해야 될 상대 플레이에 대한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점 차. 자, 서브. 다시 현대캐피탈 임진섭 선수 들어왔습니다. 서브. 고준영. 유광. 석조! 고유진 선수보다는 조금 빠른 타이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또 김정은 선수에게 주는 토스가 그만큼 또 빨라지고 포인트가 네. 많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많이 믿는 모습입니다. 네. 8대 7 한 점 차. 고유진 서브. 김동규가 받고 돌립니다. 김동규의 공격 시도. 고유진 선수 맞습니다. 지난 타임에서 신청 감독이 언급을 했었거든요. 상대가 네. 파고들어오는 모습에 브로킹이 절대 속지 말고 네. 다음 거에 대한 준비 철저하게 공격수를 보고 잡으라는 모습이었는데 네. 자, 보고도 맞고 치네요. 임동규 서브. 고준혁 잘 받았어요. 올립니다. 박철의 공격. 3단은 박종영이 처리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철호, 유광우, 레오의 V 공격 아닙니다. 네. 약간
저 코스죠. 네. 그러니까 레오 선수가 굉장히 그 좋아하는 코스. 그렇죠. 네. 자, 상대 브로커가 본인의 직선 방향 쪽으로 당겨온다면 과감하게 네. 지금 반대쪽으로 틀어 때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대각선도 아닌 3분의 2지죠. 네. 네. 서브. 이선기의 속공 막힙니다. 한 번 더. 이번엔 무성의 페인트 넣습니다. 플라잉 디그. 유강호 높게 뜨고 레오 스파이크 멀리. 레오의 범실. 네. 레오가 오늘 글쎄요 어떤 그 표정이라든지 며칠 좀 짜증내는 그런 듯한 모습이 사실 그동안 거의 없었거든요. 네. 오늘은 좀 며칠 좀 나오는데. 네. 네. 자, 본인도 본인 플레이에 대한 네. 지금 득점이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해결을 해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더 들지 않을까요? 좀 아쉽게 날 테고요. 네. 네. 10대 8 상황. 다시 작전 타임. 신치영 감독. 급하단 말이야. 급하니까 자꾸 준비가 자리를 못 잡는다고. 천천히 해, 천천히. 지금 봐. 저서 타이밍이 안 맞는 거, 연타 페인트 이런 거 놓는 거야. 지금 그걸 연결을 못 시키고 있다고. 자, 탈지부터 편안하게 하고 태웅이 올라왔으니까 태웅이 앞에서 하는 거야. 급해지는 거죠 지금 끌려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네. 네. 뭐 늘 강조를 하는 부분입니다 신청 감독. 네. 급해서 돼야 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네. 급하고 싶어서 급한 건 물론 아니겠습니다만. 그렇죠. 네. 몸과 마음이 지금 따로 노는. 네. 자 어쨌든 두 점 차. 아직은 불안한 현대 캐피탈. 가스파리니 서브 이용을 받고요. 왼쪽 돌립니다. 레오의 공격. 블러커 네. 아웃입니다. 삼성화재가 이런 승부에서는 훨씬 더 그 어느 팀보다도 강한 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워낙 풍부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석진욱, 유광우, 고희진, 네. 여호연 이런 선수들은 팀의 우승을 막 그만큼 많이 시키고 이런 분위기 경기를 수도 없이 하는 선수들이고요. 그렇죠. 네. 박철호가 갑니다. 서브. 그러나 범실. 자, 지금의 이 서브 범실은 조금 아쉬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5세트 초반이 아니에요. 네. 현대 캐피탈이 지금 넉점 남았거든요. 그렇죠. 네. 결국 지금 점수를 쫓아가거나 분위기를 바꿔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네. 범실은 조금 큰 타격이 입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민호 선수로 또 높이가 보강됐군요. 네. 최태용 잠시 물러났습니다. 서브 이선규. 석진욱 돌려 세우고 왼쪽입니다. 레오의 공격 시도. 바운드 됐어요. 났어요. 석천차로 가느냐? 가느냐? 따라붙느냐? 아, 났어요. 네. 금성미 선수가 너무 신중했을까요? 글쎄요. 너무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네. 차라리 본인의 패턴대로 강한 임팩트로 브로킹을 이용한 공격을 하면 더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고 현, 네. 삼성화재로서는 다행인 큰 날씨 돌렸어요. 네, 네. 득점이었다고 합니다. 자 삼성화재는 원포인트 블로커로 김홍정이 들어와 있고요. 네. 서브는 지태환으로 갑니다. 맞습니다. 임동규 띄웁니다. 최태용 때립니다. 가스파리니 득점. 결국 중요한 포인트 상황에서는 상대 레오나 고이진 선수가 직선 반크로스 방향을 철저하게 잡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자 반크로스 쪽으로 밀어때리는 모습입니다. 네네. 자 이번에는 하중화 감독이 일단 한 차례 또 분위기를 끊습니다. 동규야 네. 지금 라이트 백한테 그런 거 지금 고이진이 속공 들어오고 레오부터 레오가 레오부터 오는 거다. 일단 하중화 감독이 이제 마지막 지금 고비거든요. 네. 네. 결국 리시브가 안 됐을 경우에는 레오 선수에게 가는 거를 현대 선수들도 또 하중화 감독도 알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네. 붙어달라는 뜻입니다. 서브입니다. 석진호 리시브 토스 스파이크 레오 블록아웃.
세트 플레이에 의한 레오 선수의 공격 패턴은 전혀 잡을 수가 없네요. 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레오가 또한 서브로 큰 걸 한 점씩 올려준다라면 분위기는 단숨에 또 바뀔 수 있는데. 그렇죠. 자, 오늘 서브 에이스가 한계가 있는 레오고요. 45득점 레오 서브 박정현 간절하게 받았습니다. 올라갑니다. 파이크! 하린이 서브 득점. 13대 11. 최태형 서브입니다. 석준호 리시브 올라갑니다. 레오 에펙트. 결정적인 점수 나옵니다. 브로킹. 연봉. 유강호 선수 조금 토스가 좀 낮았던 그런 모습이거든요. 아, 이 점수는 더 이상의 숨쉴 틈을 안 주는 지금 삼성화재에게 아주 네. 치명타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14대 11. 최태훈 서브입니다. 석진호 리시브였고요. 때립니다. 석도 받아냅니다. 셋. 여타 멀리. 아, 네. 아, 끝났어요. 경기 끝났어요. 네. 이게 맞고 나갑니다. 15대 11. 세트 스코어 3대2. 삼성화재가 올 시즌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네. 자, 다 잡은 경기라 할 수 있었는데요. 네. 아, 어쨌든 삼성화재에게는 오늘 어찌됐든 간에 오늘 네. 충격의 날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하지만 삼성화재 선수들 경기 내용면으로 봤을 땐 절대 네. 뭐 부족함이 없었고 네. 경기가 박빙이다 보니 오늘 뭐 패한 결과가 있을 뿐이지 네. 절대 내용면에서는 뒤처지지 않은 삼성화재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좀 씁쓸한 모습으로 퇴장을 하고 있는 신치훈 감독의 모습부터 저희가 먼저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자, 임동희 선수의 마지막 공이 범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손에 맞고 나갔군요. 유강호 선수. 유강호 선수를 보고 네. 잔류를 때렸어요. 네네. 자, 결국 아주 풀세트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고 네. 오늘 경기가 지금 풀세트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번 시즌 최장 경기였습니다. 최장 시간 경기. 네. 자, 138분. 네. 2시간 18분 동안에 이 두 팀이 정말 뜨거운 뭐 주말에 오후를 반납해도 전혀 뭐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아주 좋은 경기로 오늘 펼쳐졌어요. 네, 오늘 네.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네. 네, 다만 오늘 현대캐피탈 선수들이 정말 얻은 게 많다는 거는 네. 자, 4세트 초반 권영민 선수가 교체돼 나가고 뭐 레드카드를 받는 상황에서도 선수 전원이 네. 절대 포기하지 않고 똘똘 더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천안 유관순 체육관이 그 어느 날보다도 뜨거웠던 오늘 경기를 저희가 함께 했는데요. 그래서 일단 뭐 현대캐피탈로서는 오늘 경기 승리로 인해서 좀 잃어버렸던 리듬을 다시 한번 더 찾을 수 있는 뭐 그런 날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네. 중요한 고비를 두 단계를 넘었다는 것은 네. 앞으로 경기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자극제가 될 거고 네. 앞으로 순위 변동에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뭐 선두를 달리던 삼성화재 입장에서도 이제 큰 자극제가 됐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현대캐피탈과 삼성화재 올 시즌 2라운드 대결 중계 방송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희상의 서령과 함께했고요. 저는 캐스터 정병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중계 방송은 NH 농협과 함께합니다.